제16장 또 다른 비극의 그림자. 어머니는 이제 어떻게 해서라도 하루하루를 바쁘게 지내고 싶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직도 가시지 않은 딸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때 딸이 점령했던 마음 한구석의 공허감을 메울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일을 한다는 것은 보람이 있었다. 집도 쓸쓸해 보였고 처량한 꽹과리 소리가 나지 않은 길도 왜 그런지 조용하기만 했다. 어머니는 견딜 수 없이 외로웠다. 어머니는 말리는 아들을 부딪치고 다시 밭으로 나갔다. 괭이를 집어든 어머니를 보고 아들이 다가왔다. 그만두세요 어머니. 왜 그렇게 극성을 부리세요? 나이 먹은 노인에게 일을 시킨다고 동네 사람들이 흉보면 내 체면은 뭐가 됩니까? 그러나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묵은 분노는 아직도 풀리지 않았다. 내가 왜 노인이냐? 난 일을 해야겠다. 일이라도 해야 내 마음이 풀리겠다. 왜? 넌 내 마음이 어떤 줄 알기나 하니? 그러나 아들도 여전히 고집이 세었다. 내가 보기엔 어머니는 공연히 그러시는 것 같아요. 괜히 마음을 자주 상하실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는 그만 맥이 탁 풀렸다. 왠지 모르게 요즘은 아들과 싸우고 싶지가 않았다. 넌 몰라. 넌 아직 젊어서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야. 아들은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고 멍하니 어머니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다. 어머니는 괭이를 든 채 말없이 밭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갔다. 사실 어머니는 일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다. 땀을 흘리거나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전신에 오한이 나고 곧 병이 도졌다. 비단 찬바람뿐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여름에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는 무료한 시간을 견디어내야만 했고 병이 좀 덜할 때도 가만히 문간에 앉아 있어야만 했다. 집안일은 어머니의 손을 빌리지 않더라도 깔끔한 며느리의 혼자 힘으로 능히 감당할 수가 있었다. 며느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볼품이 있고 감칠맛이 있게 잘했다. 하루 종일 어머니는 문간에 앉아 멍하니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다. 새삼스럽게 지나간 시절이 그리워졌다. 마당을 뛰어다니면서 까불며 넘어지곤 하던 아이들 모습이 눈에 서운하게 떠오르기도 했다. 그때 자기는 젊음이 넘치는 기운으로 무슨 일이든 감당해내었으며 품속에는 젖먹이가 있었다. 그 당시에는 자기도 젊은 아내였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때 남편이 집을 나가 행방이 묘연해졌지 않았는가. 어머니는 깜짝 놀라 머리를 흔들며 옛날 생각을 떨어버리려고 했다. 그런데 지금은 주위가 얼마나 쓸쓸한가. 큰아들은 종일 들에 나가 살고 추수 때가 돼서 새로운 마름과 입시름을 해야 했으며 이 새로운 마름은 지주의 사촌인가 며촌인가 되는 자그마한 체구의 깡마른 사람이라지 않은가. 눈먼 딸조차 없는 집안에는 작은 아들마저 읍내에 사느라고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나 이 작은 아들이야말로 어머니에겐 아직도 희망을 걸고 기다릴 수 있는 유일한 자식이었다. 아무 할 일 없이 우두커니 앉아있노라면 작은 아들 생각이 더욱 간절해지곤 했다. 어머니는 아직도 자식들 중에서 그 애를 제일 사랑했다. 그는 어쩌다가 한 번씩 불쑥 어머니를 찾아왔다. 어머니의 텅 빈 마음 속에 밝은 빛을 비춰주는 것은 바로 그러한 때였다. 그가 나타나는 순간 어머니의 쓸쓸했던 마음도 어느 결에 풀려버려 만면에 웃음을 띠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 아들의 건강한 얼굴을 맞아들였다. 그는 자식들 중에서도 제일 잘생긴 아들이었다. 마치 병아리가 제 애비 닭을 닮듯 그는 자기 아버지를 쏙 빼놓은 듯이 그대로 닮았다. 집에 왔어도
이젠 옛날처럼 형을 두려워하거나 하지도 않고 어딘가 침착한 데가 있었대. 그는 읍내에서 무슨 일인지 해서 돈을 번다고 했대. 그러나 그것이 무슨 일인가는 결코 밝히지 않았대. 다만 수입이 무척 좋은 모양인지 어떤 때는 많은 돈을 갖고 있기도 했대. 그러나 또 어떤 때는 한 푼 없이 돌아올 때도 있었대. 어머니는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대. 또 그는 형 앞에서 결코 돈 사랑을 하지 않았대. 단지 형 앞에 멋진 양복을 입고 나타날 뿐이었대. 어떤 땐 쉬는 날도 있었대. 그럴 때면 그는 기분이 좋아서 공연히 우쭐거리며 어머니 손에 은화를 쥐어주기도 하며 귀에 말로 가만히 소곤거리는 것이었대. 어머니, 이건 어머니 용돈이에요. 어머니는 자기 손에 돈을 쥐어주는 작은 아들이 그저 대견스럽고 사랑스러워 어쩔 줄을 몰랐대. 거기에 비하면 큰아들은 집안일을 도맡는 일에 아직 한 번도 용돈 쓰라고 자기 손에 돈을 쥐어준 적이 없었대. 그러나 그들은 모두 어머니에게 정성을 다했대. 무엇보다도 먹는 것을 좋아하는 어머니를 항상 배불리 먹게 해주었고 옷도 며느리가 일일이 보살펴 옛날보다 훨씬 외양을 염려해 주었대. 수위만 해도 아직은 좀처럼 그렇게 빨리 죽을 것 같지 않는데도 이미 준비를 다 해두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를 위로하느라고 담뱃대도 사주었고 맛 좋은 담배며 따끈한 황차며 어머니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주었다. 그러나 단지 하나 어머니 손에 돈을 쥐어주며 어머니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용돈으로 쓰세요 하고 말하는 것만은 아직 한 번도 없었대. 그래서 어머니가 용돈 얘기를 끄집어내기라도 할라치면 그들 내외는 서로 얼굴을 마주 바라보며 그중 어느 한쪽이 아마도 뭘 사시겠다고 그러셔요? 하고 나올 것이 뻔했대. 그래서 어머니는 작은 아들이 쥐어주는 은화 한 잎이 큰아들 내외가 보살펴주는 모든 것보다 더 고마웠고 사랑스러웠다. 어머니는 작은 아들이 준 은화를 품속에 꼭 간직해 두었다가 밤중에 몰래 일어나서 그것을 구덩이 속에 감추었다. 그러나 작은 아들은 집에 오는 일이 드물었다. 그래서 낮이면 어머니는 며느리와 같이 마당에 앉아 있을 때가 많았다. 어머니는 온 집안이 그대로 텅 빈 것 같이 느껴졌대. 어머니는 앉아서 연신 하품을 하며 담뱃대를 빨았대. 그칠 줄 모르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옛날 생각이었대. 지나간 생에 그 속에 꼭 한 가지 어머니는 스스로 잊어버리고 싶은 일이 있었대. 그러나 잊으려고 애를 쓰면 그럴수록 그 일은 눈먼 딸과의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어머니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었대. 그 두 가지의 일을 보살님이 연결시킨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어머니도 모를 일이었대. 어떤 때는 절에 가서 기도를 하고 싶은 생각도 났대. 그러나 이미 옛날에 저지른 죄를 새삼스럽게 지금 와서 용서를 빈다는 것은 때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대.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지.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대. 그리고 지금쯤 딸은 뭘 하고 있을까 하고 혼자 쓸쓸히 중얼거려 보기도 했대. 그럴 때면 며느리는 언제나 쌀쌀했대. 잘 있겠죠 뭐. 그래도 시집을 갔으니 여간 다행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머니는 슬그머니 화가 치밀었대. 왜? 그 애가 어때서 그러냐? 걔가 뭐 바본 줄 아느냐? 걔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알고서나 하는 소리야? 내가 시집오기 전에는 그래도 걔는 일을 많이 했단다. 넌 모르지만 내가 그 애에게 일을 못하게 해서 그렇지. 걔가 일을 해봐라. 무슨 일이든 너만치는 한단다. 그럴지도 모르지요? 하고 며느리는 눈을 흥급 가까이 가져가며
바느질이 제대로 되었는지 어떤지를 살펴보고 난 뒤 덧붙였다. 그래도 전 한 번 손댄 일은 제때에 끝마쳐요. 아가씨처럼 그렇게 우물거리지는 않아요. 어머니는 다시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고는 텅 빈 마당을 바라보며 말했다. 넌 애기나 낳으려무나. 사람 사는 집에 애기가 없으니 어디 이 꼴이 되겠니? 난 여태껏 이런 빈집에 살아본 적이 없단다. 내가 어린애를 못 낳으면 작은 애라도 장가를 보내야겠구나. 하긴 그 애가 장가를 들려고 하려는지 나도 모르겠다만 며느리가 애기를 못 낳는 것은 사실이었다. 결혼한 지 벌써 5년이 넘었으면서 아직도 어린애가 없었다. 며느리도 그것만은 은근히 걱정이었다. 그래서 어머니 몰래 절에 가서 기도를 해보기도 하고 할 짓은 다 해보았지만 여전히 몸에 태기가 없었다. 그러나 남에게 질 줄을 모르는 며느리는 한 번도 자기의 고민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지금도 그랬다. 며느리는 조용히 대답했다. 때가 되면 낫겠지요. 그럼 지금은 때가 아니냐? 어머니는 톡 쏟은 말했다. 난 이 마을에서 이렇게 오래 살아왔지만 남편 있는 옆에 내가 애기 못 낳았다는 말은 못 들어보았다. 우리 집안에서는 남자는 짝을 맞추면 곧 애아범이 되고 여자는 계속 애를 뱄어. 씨앗도 좋고 다 그랬단다. 그런데 넌 그렇지 못하니 뱃속에 병이라도 있는 게 아니냐? 너 시집올 때 지은 옷들은 허리통을 넉넉하게 잘라서 지었는데 그게 모두 헛수고가 되고 말았구나. 어머니는 이 말을 사촌 동서한테도 했다. 사촌 동서의 귀에다 며느리가 애 못 낳는 얘기를 가만히 들려주었던 것이다. 난 왜 그런지 알아요. 며느리한테는 뜨거운 불이 없어요. 밤낮 저렇게 얼굴에 핏기가 없고 누렇게 떴으니 아랫배에 좋은 피가 돌리 있겠어요? 모처럼 형님이 넉넉하게 말라준 혼숙감도 며느리의 찬몸 때문에 소용없게 될 것 같아요. 사촌 동수는 고개를 끄덕거리며 연신 눈에 웃음을 흘리며 말했대. 하긴 그럴지도 몰라. 저렇게 핏기 없는 여자는 어린애 낳기 어렵지? 사촌 동서의 눈웃음에는 어떤 뜻을 품고 있었다. 그녀는 계속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여자가 다 동서 젊을 때처럼 그렇게 열이 많을 수는 없지 않은가. 그게 여자들한테 언제든지 좋은 게 아닌 줄은 동서도 잘 알잖아. 어머니는 찔끔해서 대답했다. 네, 알아요. 어머니는 다음 말을 잊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다. 얼마 후에 어머니는 어쩔 수 없다는 듯 다시 입을 열었다. 정말 우리 며느린 찬찬하고 일을 깔끔하게 잘해요. 너무 깔끔해서 탈이에요. 그저 틈만 있으면 뭘 씻는지 바가지 밑구멍이 다를 정도로 박박 긁어댄단 말이에요. 쌀도 너무 씻어대는 통에 흘리는 게 얼마나 많다고요. 그리고 또 틈만 있으면 제 몸을 씻어요. 아마 그래서 아기를 못 낳는가 봐요. 몸을 너무 씻으면 좋지 않대요. 그 후 어머니는 며느리가 열이 없다느니 냉기가 있다느니 하는 말은 일절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어머니는 사촌 동서가 옛날 일을 끄집어낸 것이 겁이 났던 것이다. 그러나 사촌 동서는 역시 친절한 여자였다. 몇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녀의 친절한 마음씨에는 변함이 없었다. 설령 사촌 동서가 그녀의 남편에게 어머니의 비밀을 털어놓았다고 할지라도 어머니는 그녀가 그럴 리는 만무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눈먼 딸과 애기 못 낳는 며느리, 이 두 슬픔이 아니었던들 어머니는 벌써 마음의 상처를 잊었을 것이다. 그만큼 오욕의 날은 먼 옛날이었던 것이다. 진정 이 두 가지의 천벌이 자기의 죄값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들 어머니는 오래전에 그 오욕을 잊어버렸을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의 운명은 어쩔 수 없는 것이었대. 딸은 장님으로 시집을 갔고 며느리는 손자를 낳지 못하고 있대. 다만 가축과 개만이 집안을 싸돌아 다녔대. 그러나 어머니는 그들에게도 먹이를 주지 못했대. 이제는 오직 형제들끼리 싸우지 않는 것만이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유일한 일이었대. 큰아들은 한 집안의 어른으로서 만족했고 작은 아들은 자기의 일에 만족하고 있었대. 어쩌다가 동생이 집에 왔다 가더라도 형은 기끄대야 동생이 가고 난 뒤에 가벼운 멸시를 하는 것이 고작이었대. 그 녀석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기에 그런 좋은 옷을 입고 있지? 남은 죽으라고 이래도 그런 옷을 못 입는데 말이야. 돈 품께나 버는 모양인데 무슨 짓을 해도 좋으니 제발 강도질이나 하지 말아주었으면 좋겠어. 그 녀석이 잡히는 날이면 우리까지 피해를 입을 테니 말이야. 어머니는 분연히 큰아들의 입을 틀어막았대. 언제나 작은 아들을 두둔하는 것은 어머니였대. 그 무슨 당치도 않은 소리 작작해라. 그렇게 훌륭한 동생을 가졌으면 되레 칭찬하고 기뻐해야 할 형이 그게 무슨 망발이냐? 제가 제 힘으로 일자리 구하고 여기서 내 땅뜨기 신세 앉는 것만 해도 얼마나 대견한 일이냐? 원 한다는 소리가 고작 그거냐? 그래도 큰아들은 비꼬는 듯 말했대. 그래요. 동생은 땅 파먹는 일 외에는 무엇이든지 잘 알려지요. 그러나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대. 사실 그녀는 집안의 군식구가 덜어진 것만 좋아 어쩔 줄 몰랐던 것이다. 시동생이 무엇을 하든 자기는 할 바 아니었다. 옷도 제가 사입고 왔으니 자기는 수고를 들이지 않아도 좋았다. 불평이 있을 리가 없었다. 세월이 흘렀다. 봄이 가고 여름이 되었다. 어머니는 아직도 시집간 딸을 잊지 못하고 있었다. 어느 날 어머니는 마당에 앉아 손가락을 세고 있었다. 딸이 고갯길을 넘어간 이래 오늘까지 몇 밤이 지났는지 헤아리는 것이었다. 두 손의 손가락을 합치고 열두 번을 곱해도 모자랐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손가락 셈을 그만두었다. 그애한테 가보아야겠어. 벌써 가봐야 했을걸? 몸이 무거워서 차일피일하고 말았구나. 성한 아이 같으면 지금쯤 한 번은 친정에 댕기러 왔으련만 어떻게 사느냐고 물어도 보고 손도 팔도 그리고 양볼도 어루만져주고 얼굴빛도 볼 수 있을 텐데. 어머니는 고개를 돌려 마을을 둘러싼 산과 언덕을 바라보았다. 여름이 한창이었다. 산과 언덕은 푸른 숲으로 우거졌고 들에는 벼가 무르익어 가고 있었다. 어머니는 밤낮 아무 일도 안 하면서도 가라앉기만 하는 몸에 힘을 주며 속으로 생각했다. 개를 만나러 가야 한다. 개를 만나야 해. 얼른 가야지, 얼른. 일도 안 하면서 이렇게 앉아있기만 해서는 안 되지. 그래, 더 더워지기 전에 빨리 가보자. 더워지면 언제 또 병이 날지도 모르지. 그렇다. 내일 당장 떠나자. 하늘이 저렇게 맑으니 비가 올 염려도 없지. 아, 저 푸른 하늘. 어머니는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얼마나 푸른 하늘이냐 하고 속으로 생각했다. 그때 벼랑간 머릿속을 스치는 한 조각의 먼 옛날이 있었다. 어머니는 남편이 입고 떠난 푸른 옷이 생각났다. 가슴이 찢어질 듯한 깊은 한숨이 어머니도 모르는 사이에 새어나왔다. 이렇게 하늘이 곱던 날 그이는 푸른 옷감을 샀어. 우리는 싸움을 했지. 이렇게 푸르고 고운 하늘 밑에서 그날 그이가 입고 나간 그 푸른 옷은 그날 그 하늘빛이었어. 어머니는 다시 한숨을 쉬고 생각을 떨쳐버리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마음은 어쩐지 뒤숭숭하기만 했다. 그때 마침 큰아들이 밭에서 돌아오고 있었다. 어머니는 큰아들에게 말했다.
내일 내 누이한테 좀 갔다 와야겠구나. 어떻게 사는지 좀 보고 와야지. 걔가 여기를 올 수는 없잖니? 아들은 걱정이 되어 말했다. 내일요? 글쎄, 내일 같으면 곤란한데요. 일이 밀려서 어머니하고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추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어머니, 추수를 끝내고 타작도 마치고 도지도 바치고 나면 시간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머니는 갑자기 다급해졌다. 이미 마음에 결정한 일을 실행할 수 있을 만한 힘은 아직 남아 있었다. 그저 우두커니 앉아 있는 것에 실정이 났던 것이다. 아니다, 내일 가야겠다. 아들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다. 언제나 뜻밖의 일을 갑작스럽게 당할 때마다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할지 아들은 알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어떻게 가시겠어요? 어머니가 말했다. 내 오촌 당숙이 나귀를 빌려주시면 그걸 타고 가야겠구나. 그리고 그집 애를 시켜 내 동생을 읍내에서 오게 하고 개들의 고삐를 잡게 해서 나귀를 몰고 가면 되지 않겠니? 개만 옆에 있으면 어디 가든지 안심하고 길을 갈수 있을 게다. 하긴 듣자니까 요즘은 비적도 없다더라만 그래도 큰 마을에는 공산당인지 뭔지 하는 도적이 있다더라. 하긴 우리같이 가난한 사람은 해치지 않는다니까. 그러나 아들은 여전히 걱정이 되어 쉽게 그러라고 할수 없었다. 그러자 곁에 있던 며느리가 조용히 한마디 거들었다. 저도 도련님하고 같이 가신다면 별로 위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제서야 아들도 마음이 좀 놓였다. 그들은 마침내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다. 우선 오촌 조카가 읍내로 작은 아들을 부르러 보냈다. 작은 아들을 만나고 돌아온 오촌 조카는 눈이 휘둥그레 가지고 형님이 곧 오시겠다요, 아주머니. 그런데요? 하고는 잠시 말을 끊고 한동안 저고리 단추를 만지작거리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런데요, 참 이상해요. 형님이 살고 있는 데는 아주 찾기 어렵고 무슨 소굴 같았어요. 어떤 상점 2층인데 침대가 스무나만 개나 있고 그 밖에 책이랑 종이가 꽉차 있었어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상점 주인한테 물었더니 형은 상점에서 일을 하지 않는데요. 형은 글도 읽지 못하잖아요. 아주머니, 만일 형이 그 많은 책을 읽는다면 굉장한 학자게요.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그 애는 글을 읽을 줄 모르는데 거참 이상한 일이구나. 생전 글 읽는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는데 한번 물어봐야겠구나. 다음 날이었다. 어머니를 실은 나귀는 골짜기의 울퉁불퉁한 길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때마침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어머니는 작은 아들에게 물었다. 예, 내 방에 있다는 그 책하고 종이는 대관절 무엇이니? 어제 내 육촌 동생이 읍내에 널 만나러 갔다가 보고 왔다더라만. 난 내가 책 읽는다는 말은 못 들었는데 그 책들 다 어디서 난 거니? 책으로 먹고 살겠다는 말도 못 들어보았고, 대관절 내가 글 읽는 걸난한 번도 못 보았구나. 그때까지 줄곧 노래를 부르며 걸어가던 작은 아들은 부르던 노래를 뚝 그치며 대답했다. 그새 글을 좀 배웠어요. 어머니는 계속해서 자꾸 캐물어 보았다. 아들은 하는 수 없다는 듯몇 마디 변명같이 얼버무리며 말했다. 너무 그렇게 꼬치꼬치 게을무지 마세요, 어머니. 차차 다 알게 될 거예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때가 올 거예요. 굉장한 때가 올 거예요, 어머니. 지금 내가 부르고 있는 노래도 다 그때를 두고 부르는 노래예요.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는 다들 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때가 오면 말해요. 어머니, 우리도 팔자가 아주 필 거예요. 그땐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다 없어지고 모두 평등한 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아들의 이 말은 너무나 엄청난 것이었다. 어머니는 아직 그렇게 무서운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적어도 어머니가 알기로는 부자가 되고 가난뱅이가 되는 것은 모두 타고난 운수요 천명인데 사람이 어떻게 제명을 거역하고 다른 생각을 품겠느냐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속으로 더럽 겁이 나서 아들에게 소리쳤다. 너 혹시 비석인가 무엇인가 하는 도둑놈들하고 같이 있는 건 아니냐? 도대체 무슨 그따위 소리를 하는 게냐? 그런 소리 짓거리는 것은 비석놈들밖에 더 있느냐? 가난뱅이가 부자가 되다니. 그러면 도적질밖에 다른 길이 어디 있니? 그래, 생각해 보아라. 부자가 되고 목숨을 잃는 게 그리 좋으냐? 내가 붙들리면 목숨밖에 더 무엇 줄 게 있단 말이냐? 아들은 이 말을 듣자 슬며시 화가 났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시면 가만히 계시기나 하세요. 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했는데 어떻게 지금 그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다음에 다 가르쳐 드린다는데 그땐 어머니를 잊지 않을 테니 염려 마세요. 그렇지만 어머니 혼자뿐이에요. 난 나한테 정을 나눠준 사람한테만 나도 정을 나눠주겠어요. 아들은 이 마지막 말을 힘주어 말했다. 어머니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곧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한동안 잠자코 말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작은 아들이 느끼는 형에 대한 증오감을 부채질하기가 겁이 났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어머니는 아들이 시키는 대로 보송보송한 나기둥에 몸을 살짝 갖다 붙인 채 아들을 흘끔흘끔 쳐다보았다. 아들은 고삐를 쥔 채 앞장서서 걸어갔다. 그는 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어머니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노래였다. 뜻은 잘 모르겠지만 무언지 곡조가 힘차고 무엇을 때려 부수는 듯한 노래였다. 어머니는 아무래도 아들의 생활이 궁금했다. 좀 더 캐물어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 어떻게 했었든지 저 아들을 집으로 끌어와야겠다. 장가를 보내서 아내를 얻어주면 쟤도 집에 올 것이고 아내를 위해서라도 집에서 살 것이 아니겠는가? 어디 저 아들이 반할 만큼 예쁘장한 며느리를 얻어보자. 큰 며느리는 집안일을 하니까 작은 며느리는 좀 색다른 여자를 골라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자 어머니는 마음이 좀 풀리고 기분도 좋아졌다. 자기가 생각해봐도 그것은 참 멋진 생각이었다. 어머니는 그 생각을 마음속에 숨겨둘 수가 없어 아들에게 이야기했다. 얘야, 너도 나이 스물이 넘고 이제 곧 21살이 되는데 어떠냐? 장가들지 않겠니? 내 생각은 어떠냐? 그러나 누가 젊은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랴. 부끄럽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면서 그래서 빈 것이 미소 띌 줄 알았던 아들이 갑자기 부르던 노래를 뚝 그치고는 고개를 휙 돌려 사뭇 결연한 태도로 입을 열었다. 언젠가는 그런 말씀을 하실 줄 알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결국 그런 문제밖에 생각하지 않는 줄은 나도 알아요. 우리 동지들도 그것만이 부모들이 가장 중대하게 생각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툭 하면 장가. 그렇지만 난 장가 안 갑니다. 만일 어머니가 억지로 나를 장가 보내시겠다면 그때는 내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는 소리나 하세요.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않을 테니까요. 그는 다시 고개를 돌려 빠른 걸음으로 앞장을 섰대. 어머니는 감히 한마디도 더 말을 할 수 없었대. 아들이 화내는 것이 무서웠던 것이다. 아들은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이런 새벽부터 걸어오던 길이 점심나절이 되자 점점 좁아지기 시작했다.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대나무 숲의 푸른 언덕은
처음에는 부드러운 곡선으로 곱게 하늘을 등지고 있었으나 좁은 길을 따라갈수록 차츰 가파르고 험상궂게 그 모양이 변해갔다. 마침내 한낮이 되고 뜨거운 햇볕이 바로 머리 위에서 내리쬐자 부드러운 언덕은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난데없는 벌거숭이 돌산이 나타나 쭈뼛쭈뼛하게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더욱이 벌거숭이 모래빛 산들은 구름 한점 없는 밝고 투명한 푸른 하늘 때문에 더욱더 험악하게 보였다. 길은 희뿌연 낭떠러지 바위 밑으로 꾸불꾸불 나아 있었다. 검지도 희지도 않은 물한 방울 떨어지지 않고 풀한 복이 자라지 않는 바윗돌은 희뿌연 햇빛 그대로의 이상 야릇한 빛깔을 지닌 채 실로 기괴한 모양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꼬부라진 길은 점점 더 가팔라서 갔다. 점심때가 지나가고 다시 2시간 남짓 더 올라갔을까 말까 했을 때였다. 문득 눈앞이 환하게 탁 트이며 깊고 둥근 산뜻 계곡이 눈알에 나타났다. 계곡에는 물이 흐르고 있었고 바위로 된 산이 사방으로 벽처럼 둘러싼 작은 마을이 있었다. 그 주위에는 몇몇 푸른 논밭도 눈에 띄었다. 어머니와 아들은 동굴 밖에서 나귀를 멈추고 그들이 찾는 집을 물었다. 한 사람이 산 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대답했다. 저기 저 낮은 쪽 꼭대기에 파란 풀밭 같은 게 보이지요? 그 풀밭을 넘었으면 집이 두채 있어요. 풀밭 저쪽은 바위와 하늘뿐이에요. 어머니는 이 험악하고 기괴한 바위로 된산 모양과 그 희뿌연 색깔과 듬성듬성 도단한 초원의 살풍경한 광경을 아까부터 눈살을 찌푸리며 바라보고 있었대. 평생을 넓은 계곡의 기름진 들에서 살아온 어머니는 좁다란 산골 동네를 등에 지고 길을 올라갈수록 눈앞에 보이는 옹색한 땅과 불모의 토지와 빈약한 곡식을 둘러보며 놀랍고 두려워 그만 눈이 휘둥그레졌대. 어머니는 아들에게 말했다. 예, 도저히 못 보겠다. 내 누이가 이런 곳에서 살다니. 안 되겠어. 내 누이를 다시 집으로 데려가야겠구나. 난 그래도 좋아. 그 애를 나귀에 태우고 시집에서야 뭐라고 하든 집으로 데리고 가자. 지참금을 받고 시집 보낸 것도 아니니까 그냥 데려온들 무슨 상관이냐?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피곤하고 배가 고팠던 것이다. 가지고 온 찬밥 한 덩어리를 점심으로 먹었을 뿐이었다. 그는 어서 누이 집에 가서 푹 쉬고 싶었다. 그들은 그날 밤을 거기서 쉴 작정이었다. 그는 나귀꽃비를 마구 잡아당겼다. 어머니는 참다 못해 그만 아들이 화를 내건 말건 한마디 욕을 하려고 막 입을 열려고 했을 때였다. 그때 갑자기 그들 앞에 집이 나타났다. 정말 집은 두 채뿐이었다. 집은 산마루의 경사진 바위돌 위에 찰싹 엎드려 있었다. 그중 한집문 앞에 그 고약한 얼굴을 한 노인이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곧그 집이 딸이 사는 집인 줄 알았다. 노인은 어머니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다. 설마 자기 앞에 나타난 이 여자가 어머니랴 하고 못 믿겠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러다가 그는 황망히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곧이어 집안에서 한때의 사람들이 나왔다. 그중 한 남자는 거무 튀튀한 얼굴에 빼빼 마른 언뜻 보기에 굶주린 짐승 같은 인상이었다. 그 밖에도 두 여자와 바보처럼 생긴 청년 한 사람이 있었는데 정작 만나러 온 눈먼 딸은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는 나귀에서 내려 그들 앞으로 가까이 갔다. 그들은 모두 꼼짝도 하지 않고 어머니를 노려보고 있었다. 어머니도 마주 그들을 노려보기는 했지만 속으로는 더러 겁이 났다. 어머니는 평생 이런 여자들을 처음 보았다. 머리는 생전 빗지도 않는지 버석버석하고 얼굴은 말라서 햇볕에 새까맣게 그을었으며
입은 옷은 한 번도 빨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았다. 그들은 모두가 다 그런 꼴을 하고 문간에 버티고 서 있었다. 또 한 집에서도 어린애 둘이 나왔다. 그들도 모두 하나같이 무슨 열병에라도 걸렸는지 누렇게 뜬 얼굴을 하고 입술은 바싹 말라 터져 있었으며 몸은 말할 수 없이 더럽고 흉측해 보였다. 그들도 묵묵히 어머니를 노려보기만 하고 있었다. 인사도 없었다. 그들의 눈은 맹수의 그것처럼 사나웠고 도저히 사람의 눈 같지가 않았다. 어머니의 가슴은 갑자기 무서움으로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어머니는 그들 앞으로 뛰어가며 소리쳤다. 내 딸 어디 있어? 내 딸을 어디다 숨겨두었어? 어머니는 그들 가운데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아들은 고삐를 잡은 채 의아한 눈으로 그들을 쳐다보기만 할 뿐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러자 한 여자가 무뚝뚝하게 입을 열었다. 그 여자의 말은 잘 알아들을 수 없었다. 북쪽 지방의 심한 사투리를 쓰는 데다가 말소리는 부러진 이빨 사이에서 탁탁 막혀 뭐가 뭔지 어머니에게는 분명하지 않았다. 그 여자는 말했다. 마침 잘 오셨어. 딸은 오늘 죽었어. 죽었다니. 이 한마디의 말만 겨우 입 밖에 낼 수 있었을 뿐 어머니의 숨은 콱 막혀버리고 말았다. 심장이 멎어버린 것 같았다. 호흡이 끊어지고 목소리를 잃어버린 것이다. 어머니는 정신없이 사람들 틈을 헤치고 가까운 움막 속으로 뛰어들어갔다. 딸은 움막 안 봉당의 갈대 돗자리 위에 뉘어져 있었다. 딸은 조용히 눈을 감고 누워 있었다. 시집 갈 때 입고 간 바로 그 옷을 입은 채 딸은 죽어서 누워 있는 것이 아닌가. 딸의 시체를 감싼 옷은 더러웠고 군데군데 해져 있었다. 딸이 가져갔던 새 물건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방 속에는 갈대 더미가 쌓여 있었으며 더러운 의자가 한둘 흩어져 있을 뿐 을씨년스럽기 짝이 없었다. 어머니는 딸 곁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었다. 조용한 얼굴과 움푹 들어간 눈, 그 참을성 많던 작은 입, 눈을 감아도 생생하게 떠오르는 딸의 모든 얼굴 부분 부분을 바라보았다. 드디어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리고 와락 딸을 끌어안으며 그 위에 푹 쓰러졌다.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쥐었다. 그리고 더러운 소매자락을 그어올려 가느다란 딸의 팔을 보았다. 또 바지 가랑이를 올려 다리도 보았다. 어머니는 그들이 딸을 때려 상처를 입히지나 않았나 하고 정신없이 딸의 몸을 살펴본 것이다. 그러나 맞아서 멍든 자국은 아무데도 없었다. 흔적은커녕 딸의 부드러운 살길은 어디 하나 다친 데조차 없었다. 애잔한 뼈마디도 모두 성했고 겉으로 보아서 찾을 수 있는 이상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다. 딸은 창백하고 처참할 만큼 말라 있었다. 그러나 딸은 그전에도 항상 말랐었고 죽으면 누구나 창백해지는 법이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여 딸의 입에서 냄새를 맡아보았다. 혹시 약이라도 먹여 죽이지는 않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죽음의 희미한 슬픔의 냄새밖에는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다. 그래도 어머니는 딸이 저절로 제명을 다하고 죽었다고는 도저히 믿으시지 않았다. 어머니는 움막 입구에 서서 자기를 말없이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았다. 모두 다 낯선 그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거칠고 사나운 표정들이었다. 어머니는 목을 놓고 울면서 소리를 질렀다. 너희들이 내 딸을 죽였구나. 나는 다 안다. 그렇지 않으면 왜 내 딸이 죽었어? 왜 이렇게 빨리 죽었느냐 말이야. 시집 보낼 때는 그렇게 튼튼하던 내 딸이 왜 죽었느냐 말이다. 그녀가 처음 보았을 때부터 어머니가 싫어했던 그 여우 같은 노인이 씩 웃으며 말했다.
이봐요, 말 조심하시오. 며느리를 죽였다니 그런 엄청난 소리랑 아예 마시오. 게다가 그때 그 무뚝뚝한 여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노인의 말을 가로챘대. 어떻게 죽었느냐고요? 감기가 걸렸어요, 감기가. 몸이 약해서 감기에 걸려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 여자는 땅바닥에 침을 탁 뱉고는 다시 찢어지는 듯한 소리로 말을 계속했대. 어디 그뿐인 줄 아세요? 며느리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어. 아무것도 할 줄 몰랐단 말이요. 일은 고사하고 물 하나 기지도 못했어. 우물에 보내놓으면 밤낮 자빠지고 넘어지고 어떤 때는 길까지 잊어먹곤 했단 말이요. 어머니는 문 밖을 내다보았다. 그들이 말한 우물가시라면 좁은 바위길을 따라 산빛달 아래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저기를 걸어서 우물가시가? 이 말에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머니는 더욱더 우라가 치밀어 소리를 질렀다. 당신들이 내 딸을 때렸지? 보나마나 매일 내 딸을 때렸지? 그 무뚝뚝한 여사가 얼른 말했다. 어디 한번 찾아보시오. 멍든 자리가 있나 없나. 꼭 한번 내 아들이 때린 적이 있었지만 그것도 하도 제 예편네가 말을 안 들어서 그랬을 뿐이요. 어머니는 그 여자의 얼굴을 보며 풀이 죽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아들은 어디 있어? 그들은 아들을 떼밀었다. 아들은 어머니 앞에 서서 낄낄 웃으며 쳐다보았다. 어머니는 그가 천치라는 것을 알았다. 어머니는 딸의 몸 위에 얼굴을 파묻고 다시 통곡을 했다. 이런 사람들 틈에 끼어 딸이 겪어야 했던 고생을 생각하니 하염없는 눈물이 줄줄 흘러나왔다. 이렇게 어머니가 울고 있는 동안 어머니를 노려보던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더 험악해져 갔다. 어머니는 누가 등을 두드리는 것을 느끼고 얼굴을 들어 위를 쳐다보았다. 그것은 아들이었다. 아들은 어머니의 귀에다 입을 대고 가만가만 말했다. 어머니, 위험합니다. 겁이 나요. 오래 있다간 큰일 나겠어요. 어서 떠납시다. 이미 죽은 누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렇게 흠상궂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도 모르잖아요. 어서 아랫마을에 가서 욕이나 하고 빨리 집으로 갑시다. 어서요. 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일어났다. 그들을 보니 아닌 게 아니라 서로 몸을 바싹 갖다 대고 저희들끼리 수근수근하는 품이 심상한 눈치가 아니었다. 더욱이 그들은 작은 아들을 무섭게 노려보고 있지 않은가. 그래, 내 아들을 생각해야 해. 나야 죽어도 좋지만 아들이 있잖아. 어머니는 다시 한번 죽은 딸을 돌아보았다. 흐트러진 옷깃을 여며주고 팔을 곱게 내려주었다. 그리고는 밖으로 나왔다. 벌써 늦은 오후였다. 어머니가 조금 진정하여 떠나려고 나귀 위에 올라타는 것을 보고 지금까지 한마디 말도 하지 않던 한 노인이 입을 열었다. 그는 천치의 아버지였다. 여보시오, 당신은 우리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오? 그렇지만 당신 딸의 관을 한번 보시겠소? 자그마치 은화 10량짜리 관이요. 그래도 우리가 당신 딸을 구박했단 말이요. 어머니는 집안을 살펴보았다. 과연 문 옆에 관이 놓여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보아도 그것은 10량 값어치의 관은 아니었다. 칠도 하지 않은 나무 판자를 되는 대로 붙여 맞춘 것이었다. 그 따위 종이 상자 같은 관이야 거지도 가질 수 있을 것이었대. 어머니는 하도 화가 나서 저것도 관이요? 종이 상자지? 저런 관점이야 내 딸이 가져간 은화만으로도 충분하겠소. 하고 따끔하게 쏘아붙이고 싶었지만 차마 그 말은 하지 못하고 돌아섰대. 축축한 비구름처럼 엄산하고 험악한 사람들에 대한 공포가 어머니의 전신을 얼어붙게 했다. 저 짐승 같은 사내들, 저 사나운 여자들,
아들은 자꾸만 어머니의 소매자락을 잡아당기며 재촉을 했다. 어머니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지금은 아무 말도 않는다. 내 딸은 죽었다. 아무리 화를 내고 욕을 퍼부어보았자 내 딸은 돌아오지 않아. 어머니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씩 하나씩 훑어보며 다시 입을 열었대. 당신들은 하늘 앞에 서 있어. 모든 신령님 앞에 서 있단 말이여. 이제 당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하늘이 가만히 있지 않을 줄 아시오. 아무도 대꾸하는 사람은 없었다. 어머니는 돌아서서 나귀 등에 올라탔다. 아들은 얼른 고삐를 잡고 바윗길을 내려오며 그들이 뒤를 쫓지나 않나 하고 두려움에 떨며 뒤를 돌아보았다. 아들이 말했다. 저 마을까지 빨리 갑시다, 어머니. 마을에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아야 마음이 놓이지. 정말 무서워 죽겠어요. 어머니는 그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할 필요가 없었다. 딸은 죽은 것이다. 제17장 지울 수 없는 죄의식.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어머니는 잠시도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아들은 미칠 것만 같았다. 그는 어머니의 울음이 못 견디게 괴로웠다. 마침내 그는 참다 못하여 소리를 질렀다. 제발 좀 그만 그치세요. 못 듣고 있겠어요. 어머니는 아들을 생각하고 마음을 다듬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었다. 어느새 다시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리고야 말았다. 아들은 이를 부득부득 갈며 분을 참지 못하겠다는 듯이 분념했다. 오냐, 그날만 와보아라. 밤낮 이렇게 비참한 생활만 하지는 않을 것이야. 그날이 오면 우리의 권리를 찾을 수 있고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자기를 재난에서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때 우리도 내 누님을 죽인 사람들을 고소하고야 말 테다. 빌어먹을 놈은 세상, 가난한 우리한테는 법도 없단 말이냐? 어머니는 흐느끼며 말했다. 누가 아니라냐? 돈이 없으니 재판을 해도 아무 소용도 없고. 어머니는 새삼스럽게 서름에 북받쳐 통곡을 했다. 그러면서도 계속 입을 놀렸다. 그렇지만 돈이 있으면 뭘 하고 재판을 하면 뭘 하겠니? 죽은 내 누이가 살아나겠니?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말이다. 아들도 울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은 누이를 생각해서가 아니고 서러워하는 어머니 때문도 아니었다. 다만 다리가 쑤시고 몸도 피곤하고 세상 일이 모두 지겨워서였다. 이리하여 그들이 집으로 돌아온 것은 그날 밤 어두워서였다. 피곤한 다리를 설뚝거리며 회색 나귀에서 몸을 일으킨 어머니는 물적신 솜처럼 지쳐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내리자마자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큰아들을 불렀다. 큰아들이 황망히 집에서 뛰어나왔다. 얘야, 내 누이가 죽었다. 큰아들은 처음엔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그저 우두커니 선채 어머니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다. 멍하니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큰아들에게 어머니는 자초지종을 쭉 들려주었다. 어머니의 울부짖는 소리는 곧 동네 사람들의 귀에 들렸다. 그들은 모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고 달려왔다. 삽시간에 거의 온 동네 사람들이 어머니의 집 앞에 모여들었다. 그들은 희미한 달빛이 지우는 그림자 속에서 열심히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작은 아들은 나귀 등에 몸을 기대어 넋이나간 사람처럼 서 있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 혼자 마당 한구석으로 가더니 쓰러지듯 드러누웠다. 몸이 땅속으로 가라앉는 듯 했다. 오늘 생긴 갖가지 일들이 머릿속에서 어지러이 지나갔다. 어머니는 계속 통곡을 하며 눈물로 몽롱해진 눈으로 주위에 선 사람들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목맨 소리로 말했대.
글쎄, 내 딸이 죽었다오. 내 딸이 죽었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그애 그런 데로 시집을 보냈는지 생각할수록 분하고 원통해요. 저런 저 쌀쌀맞은 며느리만 아니었더라도 딸은 죽지 않고 살았을 거예요. 저것이 딸을 그처럼 구박하고 밥도 적게 담아주고 시내는 꽃도 달아주지 않고 무슨 이익은 제 시누이를 박대만 하니까 나는 내가 죽으면 딸이 어떻게 될까 하고 걱정을 했고 딸도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시집을 보냈더니 그 찬찬한 애가 왜내 곁을 떠났겠어요? 남편이니 시집이니 하는 것을 걔가 바란 줄이나 아세요? 그 애는 어린애였어요. 상냥하고 갸날픈 어린애였다고요. 제 어미와 제 집밖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였단 말이에요. 큰애야, 이게 다내 예편네 때문인 줄 알긴 하니? 난내 예편네가 시집 온 나를 저주한다. 그런 여자가 애를 낳을 줄이나 아니? 어머니는 목을 놓고 통곡을 했다. 사람들은 묵묵히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들은 어머니의 단편적인 이야기를 그들 나름대로 이것저것 종합해 보며 어머니를 위로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마음은 여간해서 쉽게 진정될 것 같지가 않았다. 큰아들은 고개를 떨어뜨린 채 말없이 서 있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자기 아내 욕을 하고 심지어 애도 못 낳을 거라고 제 아내를 저주하는 소리를 듣자 그는 조용한 목소리로 조리 있게 어머니의 잘못을 지적했다. 어머니, 그건 옳지 않은 말씀이에요. 누이를 시집 보낸 것은 제 아내 때문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너무 조급하게 서둘러 대시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예요. 저희들한테는 한마디의 언언도 없이 결정하시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은 왜 어머니가 직접 가보시지도 않고 그렇게 쉽게 결정하셨나 하고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기까지 했어요. 큰아들은 오촌 당숙을 돌아보며 말했다. 그렇잖아요, 아저씨. 언젠가 제가 어머니의 성격이 너무 급해서 저희 내외가 깜짝 놀랐다고 한 적이 있었잖아요. 사촌 시숙은 몹시 난처하다는 듯 외면을 하고 지푸라기를 질근질근 씹으며 말했다. 좀 급하긴 하지. 손자를 품에 안고 있던 사촌 동수도 울먹이는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말했다. 정말이야. 동서는 너무 성미가 급해. 무슨 일이든 다른 사람하고 의논하는 것을 못 보았어. 우리가 동서의 하는 일을 눈치채고 그걸 알았을 땐 벌써 동서는 일을 다 해치운 뒤인 걸 어떻게? 우린 그저 동서가 한 일을 칭찬이나 해주는 수밖에. 그러나 이날 밤만은 누구의 책망도 참을 수 없는 어머니였다. 그녀는 벌컥 화를 내며 무서운 눈으로 사촌 동서를 노려보았다. 동서는 저렇게 둔에 빠진 남편하고 살아서 그래요. 자기 남편 둔한 생각은 않고 남의 성미가 급하다고요? 어머니의 고함 소리에 사태는 갑자기 험악해지고 말았다. 평생을 다정한 친구처럼 지내온 동서끼리 바야흐로 무서운 싸움이 벌어질 찰나였다. 그러나 사촌 시숙은 참으로 어질고 순한 사람이었다. 그는 자기 아내의 얼굴이 금세 빨갛게 상기되며 금방이라도 어머니를 되쏘아줄 기세를 보이자 여보 그만둬. 어째 사람이 그래요? 오늘 밤엔 개수씨 마음이 보통 때와는 다르지 않소? 저렇듯 정신을 잃고 서러워하는 걸 보면 말이오. 하고 자기 아내를 책망하고 나서 잠시 아무 말 없이 지푸라기만 질근질근 씹었다. 이윽고 그는 다시 부드럽게 말했다. 내가 둔한 것만은 사실이요. 난이 말을 여러 차례 들은 적이 있어. 당신만 해도 언젠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잖았소. 정말 나는 둔한 사네요. 그리고는 그는 사방을 둘러보았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얼른 맞장구를 쳤다. 정말이지 그래. 자넨 정말 둔해.
머리도 둔할 뿐더러 말도 느릿느릿하고 또 굼뜨거든. 그러자 사촌 시숙은 그렇지요. 그건 정말이에요. 하고 한숨을 한번 쉬고는 씹고 있던 지푸라기를 탁 뱉어버리고 곁에 쌓인 집더미에서 새 짚을 한개 뽑아 물었다. 이렇게 해서 동서끼리의 험악한 사태는 겨우 면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마음은 아직도 진정되지 않았다. 그때 어머니의 시선이 모인 사람들 틈에 낀 수다쟁이 과부 위에 떨어졌다. 과부는 입을 해벌리고 눈을 멀거니 뜬채 고개를 쑥 뽑아 앞으로 벌어질 일이 궁금한 듯 잔뜩 긴장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과부를 보자 분노와 슬픔이 다시 폭발했다. 그것은 참을 수 없는 육체의 고통과 함께 서로 뒤범벅이 되어 삽시간에 어머니의 발을 과부에게로 돌진하게 했다. 어머니는 와락 달려들어 손톱으로 과부의 얼굴을 할퀴며 과부의 머리채를 휘어잡았다. 요년아, 내년은 저쪽 년놈들이 어떤 종잔지를 잘 알면서 날 속였지? 또 내년은 신랑이라는 작자가 바보 천지인 줄도 알면서 한마디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지, 어? 그런데도 우리처럼 순박한 농사꾼이라고 날 속였지? 내년은 내 딸이 그 험한 산길에 물을 길어야 한다는 것도 말하지 않았지? 이게 모두 내년 때문이야. 내가 내년을 가만 놔둘 줄 아니? 어머니는 과부를 사정없이 두들겨 팼다. 과부는 미친 듯 자기를 난타하는 어머니를 도저히 막아낼 수가 없었다. 가만히 놓아둔다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도 모를 일이었다. 큰아들이 가운데 뛰어들어 싸움을 말렸고 작은아들도 벌떡 일어나 제 형과 함께 어머니의 몸을 꽉 붙들었다. 그 틈에 과부는 재빨리 몸을 빼내었다. 그러나 체면상 그 자리에서 도망을 칠 수는 없었다. 과부는 우선 얼만큼 몸을 피해 어머니와의 사이를 사람들이 가로막을 수 있는 지점까지 가자 몸을 휙 돌려 욕을 퍼붓기 시작했다. 그래, 알았으면 어떡하란 말이냐? 내 딸은 장님이야. 장님이 그래 성한 남편 얻을 줄 알았어? 에이, 고약한 년 같으니 일큰 남이 예를 써서 해준 일을 그래 이따위로 은혜를 갚는단 말이냐? 과부는 분을 못 이겨 자기 가슴을 쾅쾅 치고 밝힌 손톱 자국을 어루만지며 대성통곡을 했다. 그리고 다시 싸움을 할듯 덤벼들 기세를 보였다. 사람들은 과부를 둘러싸고 싸움을 못하게 말리며 집으로 돌려보냈다. 두 아들도 어머니를 부축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어머니는 여전히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며느리는 남편과 시동생의 부축으로 방으로 들어온 어머니에게 뜨거운 물을 한 대야 가지고 왔다. 며느리는 어머니가 싸우는 동안 물을 데우고 있었던 것이다. 며느리는 수건을 뜨거운 물 속에 담가서 어머니의 얼굴과 손을 닦아주었다. 그러고 나서 따끈한 차를 권하며 한편으로는 저녁 준비를 했다. 이러는 동안 어머니는 차차 마음이 가라앉고 우는 소리도 점점 작아졌다. 얼마 뒤 그녀는 긴 한숨을 쉬며 차를 몇 모금 마시고 밥을 먹었다. 밥을 먹고 난 어머니는 주위를 돌아보며 작은 아들을 불렀다. 작은 아들이 어머니 앞으로 다가왔다. 아들의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했고 무척 피곤해 보였다. 보통 때의 그 명랑한 표정은 찾아볼 수 없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끌어당겨 자기 옆에 앉힌 다음 밥을 먹으라고 했다. 그리고 아들에게 말했다. 오늘 밤만은 내 곁에서 자거라. 죽은 내 누이를 생각해서라도 그의 잠자리에서 자다오. 오늘 밤 나는 그 자리를 비우고 싶지 않구나. 아들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다. 아들은 자리에 눕자마자 곧 골아들어졌다. 집안은 조용해졌다. 그러나 밤이 깊도록 어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노곤한 몸의 뼈마디마디가 온통 쑤셨고 하루 종일 나귀퉁에서 시달린 데다가 너무나 뜻밖의 재앙 때문에 마음 역시 지칠 대로 지쳤던 것이다. 이제 어머니에게는 오직 작은 아들만이 유일한 위로가 되었으며 새삼스럽게 그에 대한 뭉클한 애정이 솟아났다. 아들을 위해서 나는 좀 더 희생적이 되어야겠다. 내게 남은 것이라고는 오로지 이 아들뿐이야. 장가를 보내고 방 한 칸을 마련해 주자. 그들 내외만이 있을 수 있는 방을 마련해 줘야지. 그들한테는 어린애가 생길 거야. 착하고 애 잘 낳는 여자를 찾아 집안에 어린애가 있도록 해야지. 이와 같이 손자에 대한 무한한 희망이야말로 어머니에겐 앞날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위안조차도 어머니에게는 오래 계속될 수 없었다. 그것은 오랜 세월을 두고 고질이 된 어머니의 신병이 다시 재발했기 때문이었다. 어머니의 몸은 극도로 쇠약해졌다. 너무나 쇠약해진 몸은 슬퍼할 기력조차도 없었다. 어머니는 병석에서 마음과 몸을 안정해야만 했다. 모든 슬픔과 손자에 대한 희망마저 이제는 슬퍼할 수조차 없고 기대할 수조차 없는 자신의 쇠약해진 몸 때문에 중단되지 않을 수 없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들 어머니를 찾아와서 위로했다. 어차피 딸은 죽었으니 이제 너무 상심하지 말아요 라고도 했고 사람의 명이 하늘에 있는 걸 슬퍼한들 어떡하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루는 사촌 동서가 이런 말도 했다. 아들이 있지 않아 아들이. 어머니는 힘없는 소리로 사촌 동서에게 말했다. 형님, 아들이라고 해야 큰아들은 애기가 없고 작은 녀석은 장가를 들지 않겠다니 어떡하면 좋아요? 그러나 사촌 동서는 여전히 인정이 많은 여자였다. 그녀는 벙긋 웃으며 말했다. 그저 몇 년만 더 기다려봐. 어떤 여자는 7년이나 되도록 애기 하나 못 낳다가 그 후 연급부 애를 낳았다지 않아? 그리고 장가 안 가겠다는 작은 애는 말이지. 필경 그엔 제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서 그러는 걸 거야. 동서는 아무 소리 말고 그 여자만 찾아내요. 그래서 며느리감으로 적당하다 싶으면 곧 장가 보내면 되지 뭐. 그엔 아무래도 제 애인이 있는 것 같아. 요즘 총각치고 장가 들기 싫어하는 총각이 어디 있으려고? 그러나 어머니는 낮은 소리로 말했다. 형님, 귀를 내 입가에 좀 가져와 봐요. 사촌 동서가 허리를 굽혀 귀를 어머니 입에 갖다 대자 어머니는 나지막한 소리로 말했다. 형님, 이렇게 슬픈 일만 계속 일어나고 만사가 다 이 모양으로 불행하게 되는 것이 이게 다 옛날에 내가 저지른 죄 때문이 아닌가 싶어 때로는 겁이 나요. 그래서 보살님이 나한테는 손자도 안 주시나 봐요. 어머니는 이런 말을 하며 스르르 눈을 감았다. 그녀의 그 감겨진 눈 아래로 두 줄기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고 있었다. 이렇게 어머니는 과거의 모든 죄를 마음속으로 자꾸만 되씹는 것이었다. 그것은 비단 사촌 동서도 아는 죄뿐만이 아니었다. 남편이 죽었노라고 속인 일, 그래서 거짓으로 편지를 띄운 일, 그 밖에도 수많은 과거의 모든 거짓말들을 어머니는 병석에서 씹고 또 씹어가며 혼자 괴로워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러한 모든 일을 순수한 죄값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자신의 체면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조금은 거짓말을 할 때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남편이 죽었다고 한 것만은 죄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남편은 자기가 죽인 것처럼 느껴졌고 남편이 죽었다고 속인 것도 결국은 다른 남자의 품이 아쉬워서 그렇게 한 것이라는 자책감이 들곤 했다.
그래도 몸이 성할 때는 잊어버리고도 살아왔던 먼 옛날의 일이 아니었던가. 그러나 몸이 쇠약해지고 신경이 날카로워진 지금은 그 모든 옛날의 죄들이 너무도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털어놓고 말할 수 없는 것으로 오로지 자기 마음속에만 간직해야 하는 비밀이었기 때문에 마음은 더욱 쓰라렸다. 게다가 자기는 동네 부인들 사이에 존경을 받는 몸이라고 생각하니 더욱더 마음이 무거워지기만 했다. 어머니의 마음은 갈수록 점점 더 침울해서 갔다. 이제 그녀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라곤 오직 작은 아들을 자기 곁에 있게 하는 일뿐이었다. 아무리 며느리가 자기한테 잘해준다고 하더라도 또 아무리 먹을 것을 항상 준비해 놓고 자기가 원할 때는 언제나 따끈한 차를 마시게 해준다고 하더라도 심지어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두부를 사러 먼 곳까지 걸어서 갔다 온다 하더라도 그리고 자기가 병석에서 며느리만을 의지해야 하고 손 하나 까딱하는 일까지도 며느리의 손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며느리는 티끌만큼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며느리 딴에는 그야말로 있는 거 없는 것 온갖 정성을 다해 극진히 어머니를 봉양하고 오로지 어머니만을 위해 주어도 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이 차다느니 얼굴이 누렇게 뜻하느니 하고 투정을 했고 논살을 잔뜩 찌푸리며 마치 원수를 눈앞에 두고 보듯 어린애처럼 며느리를 적대시하고 있었대. 그러나 비록 그처럼 며느리가 아니껍게 여겨지는 때도 있었지만 애 못 낳는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것은 자기의 죄값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그 말만은 정말 입 밖에 낼 수 없었던 것이다. 그해 가을도 거의 지나갔을 무렵 어머니의 병세가 차츰 차도를 보이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어머니는 병석을 떨치고 일어나 기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 격렬했던 본래는 어느 정도 사라졌으나 어머니는 다시 무료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다. 이제는 죽은 딸을 생각해 보아도 그전처럼 간장을 쥐어짜는 듯한 슬픔은 일어나지 않았다. 어머니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해 보기까지 했다. 그래, 사람들의 말이 오라. 오히려 딸은 죽기를 잘했는지도 모르지. 이 세상에는 죽는 것보다 더 괴로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어머니는 이러한 생각을 철석같이 믿었다. 마을 사람들은 어머니를 여러모로 도와주었다. 그들은 어머니 앞에서는 딸에 관한 이야기를 일체 꺼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어느 마을에건 그런 일은 있는 일이어서 특별히 딸의 일을 생각할 필요도 없었다. 따라서 자연히 어머니 없는 곳에서도 그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게 되었다. 이리하여 딸의 짧은 일생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사라지고 말았다. 수다쟁이 과부도 처음에는 어머니 앞에서는 말을 조심했고 될 수만 있으면 어머니와 단둘이 있는 것을 피했다. 그러나 어머니가 병을 치르고 나서 몸이 쇠약해진 것을 보자 그전과 다름없이 말도 잘 걸며 다시 쇠실 그리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지나간 일을 모두 잊기로 했다. 그러나 때때로 마음속에는 검은 먹구름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곤 했다. 제18장 눈물겨운 조그만 위안. 그 이듬해 봄이 되자 작은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어머니, 저 당분간 집에 있기로 했어요. 여기 얼마나 있을진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또 오라는 통지가 올 때까지는 여기 있겠어요. 어머니는 반가워서 이게 웬일이냐고 아들에게 물었다. 그러나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쩐지 아들은 그전과는 좀 달라진 것 같았다. 그전에는 곧장 노래도 부르고
장난도 치고 농담도 하더니 이제는 말도 잘 하지 않았다. 어디 아픈 데라도 있는 게 아닐까? 그렇지 않으면 혹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는 걸까? 어머니는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참다 못해 어머니는 이 말을 사촌 동서에게 했다. 동서는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애가 어른이 되는가 보지 뭐. 걔 나이가 올해 몇이지? 우리 다섯째 딸하고 동갑이니 21 아니야? 딸년이 18에 시집을 간 지 벌써 3년이 지났구만. 사내는 21가 되면 어른이 다 된 거지. 밤낮 농담이나 할 수 있겠나? 하긴 요즘뿐만 해도 농담을 잘하더니 웬일일까? 그러게 말해요. 하고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작은 아들은 남편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게 해주었다. 어떤 때는 남편 얼굴을 생각한다는 것이 아들 얼굴이 떠올라서 남편 모습을 생각해내지 못할 때가 있기도 했다. 그런데 아들은 집에 온 지 아흘 만에 갑자기 또 가버리고 말았다. 올 때에 예고 없이 온 아들은 갈 때도 아무 예고 없이 가버리고 만 것이다. 아들이 무슨 통지를 받고 집을 떠났는지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아들은 조그만 가죽 상자에 옷 몇 벌을 꾸려넣고 떠났다. 어머니는 아들이 떠나는 것이 섭섭해. 예, 내가 왔길래 오래 있을 줄 알았는데 어째 또 이렇게 갑자기 떠나느냐? 하고 물었으나 아들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아, 또 올 거예요, 어머니. 아마 아들은 집을 빨리 떠나고 싶었던 모양이다. 그는 매우 즐거워하고 있었다. 그 후로 작은 아들은 늘 신이 나 했다. 그는 다시 아무런 기별도 없이 불쑥 집을 나가기를 여러 번이나 했다. 한 번 가면 대개 하루 걸려 돌아오는데 돌아오면 한 이틀은 마을을 빈들빈들 돌아다니며 주막 같은 데 틀어박혀 시국이 나쁘다느니 법이 공정하지 못하다느니 때가 오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느니 하는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사람들은 작은 아들의 이야기에 서로 얼굴을 마주 볼 뿐 무슨 뜻인지를 몰랐다. 주막집 주인은 기름을 바른 매끈한 머리를 극적극적하며 내가 듣기엔 꼭 무슨 비적들 얘기 같구먼 하고 의아심을 도두었으나 그래도 사람들은 어머니와 큰아들의 체면을 보아 아직 나이가 어려 그런 철없는 소리를 하나 보다고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집에 있을 때도 작은 아들은 얼쩡거리고 놀기가 일쑤였다. 어쩌다가 그가 손쉬운 일로 형을 도와주기라도 할 때면 형은 얄밉다는 듯 이렇게 말하곤 했다. 고맙긴 하지만 그만둬라. 내가 없을 때도 일은 다 했으니까. 동생은 형을 흘겨보았다. 요즘 와서 동생은 남을 보는 눈초리가 아주 금방 젖었다. 그러나 그전처럼 형과 싸우는 일은 없었다. 그는 코방귀를 한번 끼고 나서 침을 탁 뱉으며 냉수하듯 말했다. 좋도록 하시오. 형은 동생이 죽이고 싶도록 미웠다. 냉정한 녀석. 형의 마음속에는 불같은 증오가 타올랐다. 다시는 집에 오지 말고 나가서 따로 살라고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동생을 쫓아낸다는 것은 인륜에 어긋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 두렵기도 해서 차마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어머니는 작은 아들에게 잘못이 있다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 작은 아들은 어머니에게 항상 이런 말을 하며 은근히 제 형을 비난하고 있었대. 제 땅도 아닌 나무 땅을 부쳐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 소작이나 불행이가 그래도 지주임내하고 되지 못하게 뻐기는 꼬락선이라니 정말 꼴불견이에요. 토지가 모두 공동소유가 되는 날이 오면 내 것 내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는 참 재미있을 거예요. 지주들 꼴 참 좋게 될 거예요. 어머니는 사실 처음 몇 마디 말밖에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어머니는 작은 아들을 보고 말했다. 그래, 참 그렇겠구나. 내 형도 어떤 때는 지나치게 코가 세더라. 거기에다가 내 형수는 아직 애기도 못 낳고 말이야. 작은 아들의 말은 무엇이든지 그럴듯했다. 말하자면 어머니는 작은 아들과 단짝이었다. 작은 아들이 오는 날이면 어머니는 잔치라도 벌이고 싶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정말 달기라도 잡고 성찬을 베풀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뜻대로 될 수 없는 일이었다. 달근 큰아들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어머니로서는 고작 해야 둥지에서 달걀을 두어 개 훔쳐두었다가 작은 아들이 오면 아무도 몰래 쪄서 먹이는 정도였다. 어쩌다가 이웃에서 별미라도 대접받는 날이면 어머니는 그것을 먹지 않고 작은 아들을 위해 간직해 두곤 했다. 이제는 늙어 집안에서 아무 할 일도 없는 어머니는 집에만 들어앉아 있기가 지루하면 가다 오다 이웃 여자들과 어울려 마을에 놀러가는 일이 있었대. 그럴 때에도 혹 복숭아나 곶감이나 과자 등속이 생기면 작은 아들 생각부터 먼저 났다. 그래서 곰팡이가 쓸지 않도록 잘 두었다가 그가 오면 꺼내어 먹이곤 했다. 그런데 그는 정한 날짜에 오지 않을 때가 많았다. 그러면 어머니는 간수에 둔 음식이 썩을까 봐 먹어버리는 수밖에 없어 자기가 먹기는 했지만 어쩐지 목구멍에 잘 넘어가지도 않았고 맛도 없었다. 그렇다고 아직 어머니가 입맛을 잃은 것은 아니었다. 때로는 이런 것을 넣어둔 서랍을 열고 음식을 뒤적여 놓으며 혼자 속으로 생각했다. 얘가 또 제때 오지 않는데 이럴 때 손자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손자한테 이 과사를 주게 된다면. 그런데 손자놈까지도 없으니. 이렇게 작은 아들이 오기를 고대하는 어머니는 하루에도 몇 번씩 길을 내다보며 작은 아들이 오나 하고 애를 태웠다. 그러다가 멀리서 작은 아들의 그림자라도 보이면, 아니 그의 옷과 비슷한 옷을 입은 사람이 자기 집으로 걸어오는 것이 어렴풋이 보이기만 해도 어머니는 서둘러 쫓아나갔다. 그것이 작은 아들인 경우 어머니는 늙고 시들어진 손으로 부드럽고 따뜻한 작은 아들의 손을 덥석 쥐며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다. 그리고는 며느리가 자기 먹으라고 가져다 놓은 차를 따라 작은 아들에게 먹이고 서랍에서 음식을 꺼내 주었다. 작은 아들은 그 중에서 제일 맛있는 것을 골라서 입에 넣었다. 어머니는 그것이 한없이 기뻤다. 때때로 그는 그 멋지게 생긴 코를 옆으로 돌리며 이 과자는 곰팡이가 쓸었어요 어머니 라고 하든가 아니면 떡이 말라서 싫어요 하고 먹기를 거절할 때가 있었다. 그를 낮추면 어머니는 몹시 서운한 얼굴로 말했다. 그렇게 말랐니?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거라서 그냥 놔두었지? 그리고 아들이 먹지 않으면 그냥 내버리기가 아까워 자기가 먹어치웠다. 그러면서도 작은 아들에게 먹이지 못한 것을 못내 서운해했다. 아들이 먹기를 다하면 어머니는 작은 아들을 붙들고 여러 가지 말을 물어보았다. 그러나 작은 아들은 좀처 대답을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자꾸만 자세한 얘기를 해보라고 그를 못살게 굴었다. 그러면 아들은 그러한 어머니가 진절머리가 나서 금세라도 집을 나갈 것 같이 엄포를 놓았다. 일이 그쯤 되면 어머니는 다시 아무것도 더 물어볼 수가 없었다. 작은 아들은 또 나름대로 예전보다 발뺌하는 수단이 늘었다. 늙은 어머니는 기억력도 줄었을 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 어린애와 같아 작은 아들이 보고 들은 신기한 일을 이야기해주면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었대. 작은 아들은 어느 장터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색다른 구경거리에 대해 어머니에게 들려주었대. 이를테면 머리가 두 개 달린 아들을 낳은 어떤 여자가
그 아이를 사람에게 구경시키고 돈을 한 푼씩 받으라는 이야기라든지 꿈틀거리는 뱀을 산채로 목구멍 속으로 집어넣고는 꼬리를 잡아 빼내는 요술쟁이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그러면 어머니는 좋아서 아까 일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신기한 듯이 듣고 있었대. 작은 아들의 이야기는 아주 신기하고 재미가 있었대. 그러다 아들이 다시 홀연히 집을 나가고 나면 어머니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대. 그리고 어머니는 또한 이런 신기한 얘기를 큰아들 내외한테 말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성미였대. 하루는 들리를 마치고 돌아온 큰아들이 질그릇 세숫대야에 물을 떠놓고 막 세수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그 얘기를 했다. 큰아들은 세수를 하다 말고 서전 얼굴로 어머니를 쳐다보며 그 녀석은 어머니 봉양도 안 하고 어머니를 위해서 틀끌만한 일도 안 하면서 꼭 무슨 거지에게나 하듯 동전 한 입씩을 어머니한테 던져준단 말이에요. 집이라고 찾아왔으는 밤낮 빈둥빈둥 놀면서 호미에 손 한번 대보지 않는 놈이 무슨 그따위 하고 다시 머리를 돌려 푸푸 야단스럽게 세수를 하며 어머니의 다음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작은 아들만한 아들이 없었다. 후리후리한 키, 하얀 피부, 새끼 손가락의 긴 손톱, 배곡 같은 이빨, 반지르르한 머리카락, 그리고 그 윤기 있는 머리가 흘러내릴 때 고갯짓으로 눈을 가린 머리카락을 슬쩍 치켜 올리는 그 맵시. 이 모든 것은 작은 아들에게서만 볼 수 있는 것이었고 작은 아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어머니는 생각했다. 그 밖에도 어머니는 그의 시원스런 웃음과 대담한 눈초리, 돈에 인색하지 않고 허리춤에 손을 찔러넣어 손에 잡히는 대로 자기한테 돈을 집어주는 그 호탕한 성격이 말할 수 없이 좋았다. 그리고 또 돈이 떨어지면 그는 어머니에게서 얼마든지 돈을 타갔다. 어머니는 돈을 주는 아들도 좋았지만 자기한테서 돈을 타가는 아들 또한 여전히 좋았다. 그래서 어머니는 작은 아들이 주는 돈을 나중에 그가 필요할 때 타가라고 한 푼도 쓰지 않고 꼭꼭 간직해 두었다. 그것이 가장 현명한 저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제19장 길고 긴 회한의 세월.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은 바로 작은 아들이 돌아오기로 한 날이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는 오지 않았다. 그래도 어머니는 아들이 꼭 오리라고 믿었다. 바로 사흘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흘 전의 일이었다. 작은 아들은 밤중에 집으로 왔다. 그리고 나무 눈을 피하기 위해 들길로 와서 어머니의 방문을 가만히 흔들었던 것이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도둑인 줄 알고 무서워 문을 열지 않으려고 했다. 어머니가 막 소리 지르려는 참에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들의 목소리는 낮고 빨랐다. 그런데도 큰아들 부부가 그 소리를 듣지 못한 것은 때마침 어머니의 잠자리 곁에 재워둔 여러 마리의 닭이 한꺼번에 요란한 소리를 냈기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황급히 일어나 옷을 더듬어 찾아입고는 촛대를 찾아 불을 켜놓고 살며시 문을 열어주었다. 이른 밤중에 큰 길로 오지 않은 것은 필시 남들이 알아서는 안 될 일이 있는 것으로 어머니는 직감했던 것이다. 어머니가 불을 들고 내다보니 바깥에는 요즘 아들이 늘 입고 다니던 검정 양복을 똑같이 입은 두 사람의 젊은이가 함께 서 있었다. 그들은 종이로 싼 꾸러미 같은 것을 새끼줄로 동여매어 들고 있었다. 어머니가 문을 열자 작은 아들은 촛불을 입으로 훅 불어 꺼버렸다. 희미한 달빛에 비춰 누가 볼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아들을 보고 기뻐했던 어머니는 하마터면 비명이라도 지를 뻔했다. 아들이 낮은 소리로 속삭였다. 어머니, 이걸 겨울 옷과 한 대 섞어서 어머니 잠자리 밑에 좀 넣어두세요. 이 얘기는 누가 알면 재미없으니까 아무에게도 하시지 말고요. 다음에 와서 가져가겠어요. 아들의 말을 들은 어머니는 부쩍 의심이 생겼다. 그녀는 눈을 커다랗게 뜨고 낮은 목소리로 다짐을 두었다. 예, 아무튼 좋지 않은 물건은 아니겠지? 그리고 남의 것을 가져온 것도 아니고? 아들은 재빨리 어머니의 말을 가로챘다. 아니에요. 훔친 건 절대로 아니니까 안심하세요. 우연히 아주 싸게 산 양피인데요. 형님이 아셨다가는 또 뭐라고 꾸중을 하실 테니까 잘 간수해 두세요. 형님은 내가 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나무라지 않은 적이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오는 겨울에는 이걸로 어머니 옷을 지어 드리려고 해요. 모두 좋은 옷을 지어 입도록 하겠어요. 어머니는 무척 기뻤다. 아들이 훔치지 않았다는 말을 그대로 곧이 듣기로 했다. 또 한편으로는 아들이 남몰래 하는 일을 어머니에게 부탁하는 것이 퍽 대견스럽기도 했다. 그러냐? 그럼 안심하고 가 있거라. 이 방에는 내 형 내외 몰래 갖다 둔 것도 제법 있단다. 두 사나이는 그 꾸러미를 방 안에 들고 들어와 어머니의 잠자리 밑에다 집어넣었다. 딸기 목을 길게 뽑으며 우르댔다. 그 소리에 잠들었던 소도 잠을 깨어 새김질을 했다. 그런데 아들은 오래 머물러 있지 않을 모양이었다. 아들이 다급히 서두르는 것을 보고 어머니는 괴이하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지만 마음 놓고 갔다 오너라. 잘 간직해 둘 테니 좀이 쏠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바람도 쐬고 볕에 내다 널기라도 해야겠지? 하고 말했다. 그러나 아들은 그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뭐 한 이틀 뒤에 또 오게 될 테니까 그냥 둬도 괜찮을 거예요. 이제 좀 더 큰 집으로 옮길 작정인데 그렇게 되면 내 방에 갖다 두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좋은 방을 얻게 된다는 말에 벌써부터 생각해 오던 아들의 혼사가 어머니의 뇌리에 떠올랐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을 외딴 곳으로 슬쩍 데리고 가서 애원하는 듯한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가 어머니의 말을 좇아 장가를 들어야만 어머니의 마음이 편해질 것이다. 그런데도 작은 아들은 장가를 들 생각이 없다는 것이 아닌가. 그녀의 젊은 시절에 있었던 뜨거운 정열의 피가 지금 이 아들에게도 틀림없이 있어 보이는데도 말이다. 물론 아들이야 이렇게 저렇게 피의 만족을 보고 있겠지만 어머니로서는 그 피를 쓸데없는 곳에 낭비하는 것이 한스럽기 짝이 없었대. 얌전한 자리에 장가라도 들여 손자를 보고 싶은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었대. 지금 작은 아들은 지체 없이 떠나려고 서두르고 있고 그나마 두 사람까지 으슥한 문간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경황 없는 시간에도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타이르기를 잊지 않았다. 어머니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얘야, 그렇게 좋은 방을 얻게 되는데도 어째 장가를 들여달라고 말하지 않니? 나에게 얘기만 하면 아주 좋은 색시를 얻어볼 텐데 말이다. 또 내가 따로 아는 처녀가 있더라도 내 큰어머니에게 말씀드려 중매를 서달라고 할 수도 있지 않니? 그리고 내가 장가 들기 싫은 자리에는 나도 억지로 보내고 싶지는 않으니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내가 좋아하는 색시라면 내 눈에도 들 것 같구나. 그러나 작은 아들은 눈 위를 내리덮은 긴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문 쪽으로 눈을 주었대. 그리고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려고 했대. 그러나 어머니는 잡은 손을 꼭 쥔 채 달랬대. 얘야,
제발 여기저기 싸돌아다니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나도 손자나 좀 보자꾸나. 내 형수는 냉정하고 쌀쌀맞은 여자야. 그러니 내가 내 무릎 위에 손자를 안겨주지 않으면 내 평생에 손자 구경을 어떻게 하겠니? 너도 사람 됨이 꼭 내 아버지를 닮았구나. 예, 내 씨는 내 땅에 뿌려야지. 가을에 추수한 건 내 집에서 거둬들여야 하지 않겠니? 그래도 작은 아들은 소리 없이 웃을 뿐이었대. 그리고는 반짝이는 눈 위로 내려온 머리카락을 또 쓸어넘기며 좀 이상스럽다는 듯이 말했대. 어머니도 이젠 늙으셔서 아들 장가들여 손자 보실 일만 생각하시는군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건 다 내던져 버렸답니다. 사흘 있다 올게요, 어머니. 그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희미한 달빛에 젖은 들길로 두 사람과 함께 살아서 버렸던 것이다. 그런데 그 사흘이 지나도 작은 아들은 오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사흘이 지나고 또 한 번 더 사흘이 지났다. 어머니는 불안했다. 아무래도 아들에게 무슨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긴 것만 같아 내심 두려운 생각까지 들었다. 올해 들어서는 읍내에 가고 싶어도 걸음이 제대로 옮겨지지 않았다. 또 작은 아들의 말을 따라서면 이야기를 누구에게나 함부로 털어놓을 수도 없어 혼자 속을 썩이며 기다리고 앉았을 수밖에 없었대. 그러자니 사연 곁에 얼씬거리는 사람만 못살게 굴었대. 또 밖에 나가보고 싶어도 어머니가 나간 틈에 며느리가 들어와 방상이라도 들치고 잠자리 밑에 숨겨둔 구름이라도 보면 큰일이다 싶어 방을 오래 비워둘 수도 없는 형편이었대.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대. 어머니는 작은 아들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촛불을 켜들고 갈라진 방장을 한 손으로 움켜잡고 자리 밑을 들여다보았다. 두꺼운 종이에 쌓인 구름이는 노끈으로 묶인 채 그대로 있었다. 어머니는 손으로 눌러보았다. 그 구름이 속에는 양피로는 생각되지 않는 무슨 딱딱한 물건이 들어있었다. 양피라면 볕에 내다 널어야 할 텐데. 어머니는 혼자 중얼거렸다. 좀이 먹으면 모처럼 얻은 귀한 양피가 못쓰게 될 것이다. 그래도 아들의 말을 듣지 않고야 감히 내다 넣을 수도 없으니 그냥 둘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아들은 오지 않았다. 그러구려 달포나 지난 뒤였다. 아들을 기다리다 못해 어머니는 미칠 것 같은 심정이 되어 있었다. 때마침 며느리가 아기를 가졌다. 그러지 않아도 작은 아들 생각에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 어머니에게 이런 일이라도 없었더라면 아들 생각에 견딜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것은 꿈에도 생각지 않던 일이었다. 그토록 오랜 세월을 두고 며느리가 나머지 며느리 구실을 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하루는 큰아들이 어깨가 으쓱해서 어머니에게로 왔다. 그는 어머니의 방문턱에 걸터앉았다. 큰아들은 만면에 웃음을 띠며 말했다. 어머니도 이제 손자를 보시게 되었어요. 요새 가뜩이나 울적하던 어머니는 이 말에 귀가 번쩍 떠여 아들을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안개같이 아물거릴 뿐이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어머니는 소리를 질렀다. 어리석은 소리 작작해라. 돌멩이같이 찬 내 처가 무슨 악을 뱀단 말이냐 하고 아들을 억박지르고 나서 작은 아이는 어디다 씨를 뿌리고 다니는지 모르겠다. 장가들여 자식 볼 생각은 도대체 없으니 하고 작은 아들 걱정을 덧붙였다. 그러나 큰아들은 얼굴빛도 고치지 않고 말했다. 집사람이 정말 아기를 가셨어요, 어머니. 어머니는 애당초 고지 들으려 하지 않았다. 아들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던 어머니는 드디어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며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럴 리가 없어. 거짓말이면 몰라도.
그러나 큰아들의 얼굴을 보고 있으려니 거짓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는 나는 듯이 부엌으로 갔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팔을 썰고 있었다.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물었다. 애를 가셨다니 그게 정말이냐?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여 보일 뿐 여전히 일을 계속했다. 며느리의 얼굴에 검붉은 반점이 제법 솟아있었다. 그제야 어머니는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님을 알았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냐? 어머니가 물었다. 두 달 남짓 되었어요. 며느리가 대답했다. 뭐라고? 이런 경사스런 일을 두 달이 넘도록 말을 안 하고 있다니. 어머니는 화가 치밀어 올라 지팡이로 마당을 두드리며 소리 질렀다. 왜 나한테 알리지 않았니? 몇 해를 두고 그것 때문에 근심극성으로 애를 태워온 난데. 너같이 인성물이 없는 계집은 내 처음 보았다. 다른 집 며느리 같으면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그날로 시어머니에게 알리고도 남았을 게다. 며느리는 칼질하던 손을 멈추고 그중같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아니면 어떡하나 싶어서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나중에 거짓말이 되어버리면 말씀드리지 않는 것만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머니의 노여움은 좀 채 풀리지 않았다. 마당에 침을 탁 뱉으며 말했다. 내가 아이를 한둘 낳았게 말됐구냐? 내가 내게다 말만 했어 보아라. 내가 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당장 얘기를 해주었을 게 아니냐. 내가 이렇게 나이를 먹었어도 너는 나를 세 살 난 어린아이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늙은이로 여기나 보구나. 오냐, 내 속을 알았다. 요새 하는 거동이 그렇더라니. 어머니는 며느리를 사정없이 꾸짖었대. 며느리는 핏기 없는 입술을 꼭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대. 며느리는 질그릇 세서 차를 한 잔 가득히 따라가지고 벽쪽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갔다. 어머니의 자리는 언제나 그곳에 정해져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는 이런 놀라운 소식을 혼자만 듣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사촌 동서 내외에게도 알려야만 했다. 그들 내외는 요새는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아들들이 모두 착실한 일꾼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아들 셋은 들리를 맡고 나머지는 돈벌이 하러 딴 곳에 가 있었다. 그래도 사촌 시숙은 아주 힘에 겨운 일만 빼놓고는 한시도 쉬지 않고 일을 했다. 동서는 손자라도 울지 않으면 온종일 편히 잠만 자고 있었다. 어머니는 길 건너 동서 집으로 가서 잠자는 동서의 귀에다 대고 느닷없이 소리를 질렀다. 형님만 손자 두었다고 뻐길 거 없어요. 나도 이제 몇 달만 있으면 어젯한 할머니가 돼요. 동서가 천천히 정신을 차리고 침으로 마른 입술을 축이며 조용히 눈을 떴다. 그게 정말인가? 그럼 이제 작은 아이도 장가를 들겠구먼. 동서의 이 말에 어머니는 그만 기가 소음 죽었다. 아니, 그건 아니에요, 형님. 이때 나스막한 대나무 의자에 앉아 노예질 새끼를 꼬고 있던 사촌 시숙이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몸은 말라 빠졌지만 노예철이라 이렇게 앉아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큰 며느리가? 네. 다시 기분이 좋아진 어머니가 얼른 말을 받았다. 사실 어머니는 자신의 기쁨을 쏟아놓고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별로 신통할 것 같지도 않아 기쁨은 뒷전으로 하고 볼멘 소리만 했다. 여덟 해 동안이나 기다렸으니 오죽하겠어요? 살림이라도 좀 넉넉했으면 큰아들 세상가라도 보내려고 몇 번이나 망설였지요. 하지만 그보다도 먼저 작은 아들 장가 보내기가 급할 것 같아서 그러지도 못했지요. 요새는 제치 장가를 드리는데도 돈이 이만저만 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결혼 비용 때문에 어디 생각이나 할 수 있어야지요. 큰 며느리는 나와는 딴판으로 성질이 느려요.
쌀쌀맞기란 뱅가 같고요. 그래도 며느리를 잘못 본 건 아니더군요. 일 잘하고 조심성 있고 또 그 며느리를 보고 나서 우물에는 오리가 생기고 그 전에 있던 황소도 짝을 지어 새끼를 낳았고 딱도 전보다는 갑절로 늘어서 지금은 연하면 말이도 더 될걸요 아마. 어디 그뿐인가요? 해마다 장에 내다 파는 게 또 얼만데요? 사촌 시숙의 말은 옳은 말이었대. 그건 그래요.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대. 그렇지만 짐승만 늘어나면 뭘 해요? 난 며느리가 아이나 쑥쑥 낳아주었으면 좋겠어요. 동서는 마음씨가 고왔지만 요새는 어쩐지 자꾸 잠만 잤대. 그녀는 하품을 하며 말했대. 그래, 며느리는 동서하곤 딴판이야. 동서야 원래 아이도 잘 낳고 일도 잘했지만 그리고 욕심도 유별났지. 지금도 그렇지만 몸에 묵은 병이 있는데도 어떻게나 걸음이 빠른지 나도 놀란다니까. 동서는 여전해. 그런데 나는 요새 밥 먹고 잠 자는 것만도 힘이 들 정도야. 이 말을 듣자 시숙은 칭찬 비슷하게 말했대. 나는 전보다 먹는 양이 반이나 줄었어요. 개수씨가 밥그릇을 자주 비우는 것을 보면 놀라워요. 이런 칭찬에 기분이 좋았지만 어머니는 심상하게 말했대. 하긴 식성은 여전해요. 보통 세 공기를 먹지만 때로는 네 공기를 먹을 때도 있으니까요. 하긴 앞니가 빠진 뒤로는 딱딱한 건 잘못 먹지만 웬만한 건 다 먹지요. 그럴 때는 묵은 병이 없는 사람 같답니다. 사촌 동서는 참 부러워 하고 말하면서도 또 꾸벅꾸벅 졸았다. 잠시 뒤에 눈을 푸시시 뜨고 다시 그녀는 동서를 보며 잠에 취한 웃음을 싱겁게 웃으며 손자를 본다고? 그런데 우리는 손자만 일곱인데도 오히려 모자라는 것 같아 라고 말하곤 끝내 잠에 떨어지고 말았다. 작은 아들이 돌아오지 않아 애를 태우며 지내던 어머니의 텅 빈 마음은 이 새로운 소식으로 가득 채워졌다. 이 새로운 기쁨이 어머니의 벼르고 벼르던 칼날을 떼어가 버리니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도 누그러져 어느 때고 틀림없이 오기야 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만이 남게 되었다. 그러나 손자를 본다는 것이 어머니를 기쁘게만 한 것은 아니었다. 어머니는 생각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망쳐놓는 마가 꼭 따라다닌다시 않는가. 지금은 이런 좋은 일이 있는데 혹시나 또 마가 끼어 계집애를 낳을지도 몰라. 어머니는 이렇게 혼자 속으로 중얼거렸대. 나는 원래 팔자가 사나우니까 태어나는 애기도 계집애겠지? 이처럼 걱정이 되어 영업있는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고 아들을 낳게 해준다면 빨간 새 옷이나 새 신발 같은 것을 복채로 내놓겠다는 생각도 했다. 하지만 그 무당이 나의 묵은 죄라도 들춰내면 큰일이지. 아직 그 죄로 괴로움만 해왔을 뿐 정죄도 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무당에게 손자 이야기를 하면 내가 미워서도 뱃속에 든 아이를 죽여버릴지도 모르는 노릇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자 어머니는 괴롭기 짝이 없었대. 차라리 무당에게 가지도 말고 손자 본다는 얘기까지도 하지 않는 것이 낫겠어. 그런 뒤로 아직 한 번도 다른 보살님에게 가본 일이 없으니까 그 일은 잊어버렸을지도 모르지. 그렇게 된다면 손자가 난다고 하더라도 여느 사람이 낳는 것과 다를 바 없을 테니 나는 사내 아이를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어머니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또 생각했다. 아이를 받는 것은 기쁜 일이기는 하지만 그 아이가 새로운 근심의 문을 열어놓을지도 몰라. 아이가 태어난다고 해도 사산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기형하거나 손치거나 장님이거나 또는 계집애거나 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자 인간의 운명을 제멋대로 망치기도 하는 뭇 귀신들이 어머니는 원망스러웠다. 그녀는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보았다. 내가 저지른 조그만 죄에 비하면 벌은 너무도 컸고 팔자는 그보다 더 사나웠지 않은가. 그날 내가 했던 짓을 신령님이 어떻게 안다고 하겠는가. 내가 그때 그 사당에 있던 늙은 신령님의 눈을 덮어 가리기는 했지만 코로 냄새라도 맡고 보살님에게 말했을 것은 뻔한 이치지. 나같이 죄 많은 년은 속죄를 하고 싶어도 지금까지 내가 해온 방도보다 더 나은 방도를 알 수 없으니 아예 절간 같은 곳에는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겠지. 정말이지. 신령님이 내 한평생 겪은 슬픔과 기쁨을 저울에 달아보기라도 해보았으면 좋겠어. 슬픔은 돌덩이 같은 추를 잡아당기고 기쁨은 새들같이 가벼울 것이야. 망할 놈의 팔자. 딸아이조차 건지지 못하고 눈먼 그대로 죽여버리고 말았으니까. 슬픔은 죄를 씻어주지 못하는 것일까. 내 한평생은 슬픔뿐이었어. 또 서름만으로는 부족했던지 그 위에 가난까지 겹쳤으니 하늘도 무심하기만 하구나. 그녀의 생각은 끝이 없었대. 지금도 당장 두 가지 서름이 앞에 있었대. 하나는 이제 보게 될 손자가 병신이거나 계집애일까봐 마음 졸이는 것이요. 또 하나는 돌아오지 않은 작은 아들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옛날에도 지금과 같이 남편을 기다렸지만 영영 돌아오지 않고 말았다. 그런데 지금은 또 아들과 손자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어머니의 일생이었다. 정말 지지리도 못난 한평생이었다고 생각되었다. 그래도 어머니는 희망을 가져야 했다. 누구라도 읍내에 들어갔다 오는 사람을 만나면 어머니는 반드시 붙들고 물어보았다. 어디서 우리 작은 아이 못 보셨소? 그럴 뿐만 아니라 마을의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오늘 누가 읍내에 가지 않았소? 하고 물었고 누구라도 갔다 왔노라고만 하면 혹 우리 작은 애 못 보셨소? 하고 묻는 것이었다. 이렇게 온 마을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작은 아들 소식을 묻고 있는 동안에 그녀의 물음은 많은 사람들의 귀에 있게 되었다. 꼬부라진 노파가 지팡이에 의지하고 오는 것을 보아도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여보시오, 오늘 우리 작은 애 못 보셨소? 하고 묻는 소리는 백날이 하루처럼 한결같았다. 그들도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대. 아니요,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아들이 책을 판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다니는 보통 장거리에서 어떻게 만나보겠어요? 이 말을 들으면 어머니는 그만 실망에 빠져 꺼져 들어가는 듯한 목소리로 혼자 중얼 거리는 것이었대. 글쎄, 나도 잘 모르기는 하지만 어디서 책장사를 한다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그들은 웃으며 어머니를 위로했다. 다음에 책가게를 지나치게 되면 그 아내라도 있나 한번 들러보지요. 별 수 없이 집에 돌아온 어머니는 양피를 걱정하며 다시 아들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작은 아들의 소식이 왔다. 그날도 어머니는 아침을 먹고 담뱃대를 손에 든 채 여느 때처럼 문간에 나와 있었다. 아침해가 힘차게 둥근 산 위로 솟아올랐다. 가을 아침인데도 날씨는 제법 쌀쌀했다. 해가 뜨면 좀 따뜻해지겠지 하고 어머니는 해 뜨기를 기다렸다. 그때 사촌 시숙의 큰아들이 대문간에 들어서더니 큰아들에게로 곧장 걸어갔다. 큰아들은 그때 미투리끈이 떨어져서 그것을 고치고 있는 참이었다. 오촌 생질이 아들을 귀에다 대고 무언가 속삭였다. 어머니는 괴이한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몸이 아프지 않는 한 누워서는 베기지 못하는 성미였다. 그날도 새벽까지 일어난 오촌생질이 새로 벤 풀을 싣고 읍내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는데 금방 되돌아왔으니 그새 풀을 다 팔고 왔느냐고 어머니가 막 물어보려고 했을 때 아들이 미투리 끝을 고치던 손을 멈추고 동생이 하며 깜짝 놀라 그의 재종형을 쳐다보는 것이 아닌가. 어머니도 아직 귀가 멀지 않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대. 그녀는 얼른 뒤따라 물었대. 작은 애가 어떻게 됐니? 그러나 두 사람은 들은 채도 않고 심각한 얼굴로 열심히 얘기만 계속하고 있었대. 어머니는 참을 수 없어 거기까지 걸어갔대. 그녀는 지팡이로 타작마당을 두드리며 소리 질렀대. 작은 아이가 어떻게 됐단 말이냐? 오촌생질은 한마디 대꾸도 없이 가버리고 큰아들이 떠듬떠듬 대답했다. 어머니, 무언가 잘못된 일이 있나 봐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읍내에 가서 알아보고 말씀드릴게요. 어머니는 큰아들을 보내지 않을 듯 붙들고는 더욱 큰 소리로 말했다. 나한테 먼저 알리지 않으면 좋지 않을 줄 알아라. 전에 없이 높은 어머니의 음성을 듣고 며느리가 놀라서 뛰어나왔다. 얘기해드려요. 이러다간 어머니 화병 나시겠어요. 하고 며느리가 말했다. 큰아들이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재종형의 말인데 오늘 아침에 동생이 여러 사람 틈에 섞여서 손을 뒤로 하고 오랏줄에 묶여가는 것을 보았답니다. 걔는 다 찢어진 옷을 걸치고 재종형이 풀을 팔려고 짐을 받쳐놓은 장터를 지나갔답니다. 한 2, 30명 되는 사람들 가운데서 제 재종형을 보고 외면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따라가는 간수들을 물었더니 간수의 말이 모두 공산주의자들인데 오늘 감옥에 넣었다가 내일은 사형을 시킨다고 하더랍니다. 세 사람은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다. 큰아들 내외가 어머니의 안색을 살폈다. 어머니의 턱이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아들 내외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나도 그 말을 들어는 보았지만 도무지 뜻을 알아야지. 아들이 천천히 말했다. 저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육촌형에게 물었더니 육촌형도 몰라서 간수에게 물어보았대요. 그러니까 간수가 웃으면서 요새 새로 생긴 도둑패들이라고만 하더랍니다. 그제야 어머니는 침상 밑에 그동안 숨겨두었던 꾸러미 생각이 났다. 어머니는 치마폭을 둘러쓰고 울기 시작했다. 그날 밤에 왜 눈치를 못 챘던고? 침상 밑에 가시다 둔 게 훔쳐온 물건이라는 것을. 큰아들 내외는 이 말에 흠칫 놀라며 어머니를 제지하는 한편 사방을 둘러보고 함께 부축해 급히 방으로 들어갔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머니? 아들 내외가 이구동성으로 물었다. 며느리가 방장을 들추고 남편을 돌아보았다. 큰아들이 다가왔다. 어머니는 그 꾸러미를 손으로 가리키며 흐느꼈다. 무엇이 들었는지 나는 모른다. 어느 날 밤에 가져다 놓더라. 한 이틀만 숨겨두어 달라더니 그만 지금까지 오지 않는구나. 오지 않는단 말이다. 아들이 일어나서 가만히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고 나서 며느리가 옷으로 창문을 가렸다. 그러고 나서 함께 그 꾸러미를 꺼내 끈을 풀었다. 내 동생 말이 양피라고 하더라. 어머니가 물끄러미 건너다 보며 작은 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내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어머니의 말은 일체 믿지도 않았다. 무슨 귀한 것이 들어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 만져보아 이렇게 딱딱한 것을 보면 혹시 금덩어리가 들었으면 하고 은근히 기대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끌려놓고 보니 책만 가득 들어있었다. 모두가 책뿐이었다. 책은 잔잔한 검은 글씨로 인쇄되어 있었고
또 종이도 여러 장 들어 있었대. 어떤 종이에는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그것은 피를 흘리며 사람이 죽어가는 광경이었대. 그리고 거인들이 작은 사람을 마구 두드려 패는 광경과 칼로 목을 자르는 장면도 있었대. 이러한 그림을 보자 세 사람은 그만 늑슬 잃은 사람처럼 입만 딱 벌린 채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대. 이것들이 대체 무슨 그림인지 또 먹칠한 종이를 왜 훔쳐다 감추어 놓은 것인지 그들은 도무지 까닭을 알 수 없었대. 아무리 오래 들여다보고 있어도 알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대. 세 사람 가운데 그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대. 그림은 잔인하게 사람이 칼에 찔려 죽는 것이 아니면 사람을 토막토막으로 잘라놓은 것이었대. 모두 강도들이나 할 만한 무서운 광경의 그림이라는 것쯤은 세 사람 다 모두 알 수 있었대. 그러나 무엇 때문에 이런 그림을 그려놓았는지는 아무리 보아도 도저히 알 수가 없었대. 세 사람은 모두 공포에 사로잡혔다. 어머니는 작은 아들 때문에 그랬고 큰 아들 내외는 이런 것이 집에 있는 것을 누가 알기라도 한다면 그들 부부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몰라 두려웠다. 이었고 아들이 말했다. 다시 쌓아두었다가 밤에 부엌에 내다가 모두 태워버립시다. 그러나 며느리는 아들보다 더 조심성스럽게 말했다. 그 많은 책을 한꺼번에 태우다가는 연기가 이만저만 나지 않을 거예요. 누가 연기를 수상하게 여기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니 제가 매일 밥을 지을 때마다 조금씩 태우면 갈대를 떼는 때와 거의 같아 보이지 않겠어요?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이러한 것이 염두에 있을 리가 없었대. 작은 아들을 잡아간 애군만을 저주하고 있을 따름이었대. 어머니는 큰아들에게 물었대. 예, 동생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빼내올 수가 없겠니? 큰아들은 마지못해 천천히 대답했대. 있는 곳은 알고 있습니다. 재종형의 말로는 남문 근방에 있는 감옥으로 끌려갔다더군요. 그리고 그 부근에 형장이 있다나 봐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어머니의 얼굴이 갑자기 멍해지는 품이 마치 어리 빠진 사람 같았다. 큰아들은 놀라 아내를 소리쳐 불렀다. 둘이 어머니를 안아다 자리에 누웠다. 자리에 누워서도 작은 아들에 대한 걱정으로 어머니는 정신없이 헐떡였다. 예, 가봐야지. 내 동생이. 아들은 잠시 자기에게 떨어질 두려움을 잊어버리고 어머니가 측은한 생각이 들어서 말했대. 네, 어머니, 지금 갈게요. 갔다 올게요. 큰아들이 옷을 갈아입고 신발을 신었대. 그동안이 어머니에게는 지루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대. 아들이 갈 채비를 갖추었을 때 어머니는 아들을 불러 그의 귀를 입에 끌어당겨 조용히 말했대. 예, 돈을 아껴서는 안 된다. 걔가 소문대로 정말 감옥에 있다면 빼내는데 돈이 들겠다. 돈을 들여서 안 될 일이 어디 있겠니? 돈을 쓰면 죄수를 석방시켜 주지 않는 감옥은 없다더라. 예, 여기 조금 감춰둔 게 있으니 몽땅 다 가지고 가서 써보아라. 조금도 남겨두지 말고. 아들의 안색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내외가 서로 눈치를 살피고 나서 아들이 말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힘껏 해보겠습니다. 순간 어머니는 노발대발했다. 나를 위해서라니 그게 무슨 당치하는 소리냐. 나는 늙어 죽으면 그만이다. 그러니 그건 내 동생을 위해서 쓰라는 말이다. 아들은 동생이 잡혀가는 광경을 직접 목격한 재종형을 데리고 읍내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또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평생을 사람 기다림에 지친 어머니에겐 기다린다는 것보다 괴롭고 쓰라린 일은 없었다.
가만히 누워 있지를 못하는 성미를 가진 어머니였으나 그래도 일어나려고 하면 현기증이 나서 일어날 수도 없었다. 마침내 어머니는 허공을 향해 헛소리를 하며 말라 빠진 허벅지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 광경을 본 며느리가 언급결에 사촌 시숙 내외를 데려왔다. 늙은 부부가 바짝 긴장을 하고 달려와 세 늙은이가 한자리에 모였다. 두 늙은이가 오자 어머니는 다소 위안이 되었다. 사촌 내외에게는 어머니가 무엇이든지 속 시원하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울며 똑같은 말을 몇 차례나 되풀이했다. 내가 비록 죄를 짓긴 했지만 그동안 겪은 소름만 해도 갚고도 남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또 이렇게도 말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나를 잡아가면 그만이지 왜 남편을 잡아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아들까지 잡아간단 말입니까? 필경은 손자도 잡아갈지도 몰라요. 이런 팔자로 손자를 어떻게 보겠어요? 못 봐요. 못 보고 말고요. 인연이나 잡아가지. 인연은 왜 잡아가지도 않아? 지금 받은 서름을 생각하고 어머니는 또다시 화가 치밀어 악을 쓰며 울었대. 세상에 허물없는 여사가 어디 있고 죄없는 여사가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나만 서름을 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이때 동서가 황급히 어머니의 넋두리를 가로막았다. 상심한 어머니가 자칫 쓸데없는 소리나 하지 않을까 해서였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없을 거야. 동서가 만일 죄 때문에 벌을 받아 그렇다면 세상 천지에 누가 자손을 얻겠나. 나는 자식이 이렇게 많아도 역시 죄 많은 할멈이야. 그렇지만 나는 아직 절간 가까이도 가본 적이 없다네. 그 전에 여승이 와서 언제나 하는 말이 극락 가는 길을 닦으라고 했지만 그때는 아이들 키우느라 경황이 있어야지. 그런데 요새는 이 늙은 나를 찾아와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돌을 닦으라고 해. 이렇게 늙어 빠진 것이 지금 와서 돌을 닦은들 무엇하며 이대로 극락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극락 같은 건 단념하겠다고 말했다네. 동서가 정신이 뒤집힌 어머니를 이렇게 위로하자 이번에는 시숙이 말했대. 소식이 올 때까지 기다려봅시다. 빼내려고 돈까지 가져갔으니 그 애가 노연하고 보면 모든 걱정이란 게 다 헛것이 아닙니까? 또 우리 집 애가 잘못 보고 말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혹시 묶여간 것이 조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일지도 알 수 없는 일 아니에요? 동수는 빈틈이 없었대. 이 가엾은 어머니가 해서는 안 될 말까지 찌그림으로써 그처럼 오랫동안 힘들게 지켜온 비밀을 며느리 앞에서 털어놓을까 봐 두려웠대. 동수는 며느리에게 일거리를 만들어주어 자기 집으로 쫓아보냈대. 덕분으로 어머니의 비밀은 끝내 며느리에게 탄로가 나지 않았대. 그들은 읍내로 간 두 사람을 기다렸대. 셋이 기다리니 혼자일 때보다는 한결 마음이 든든하였대. 그러나 해가 서산에 떨어지도록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대. 저녁 무렵이 되자 어머니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사촌 내외와 함께 세 사람이 수양버들 아래 앉아 동구 앞길을 지키고 있었대. 동서는 어떤 슬픈 일이 있어도 졸지 않고는 못 베기는 사람이어서 거기서도 혼자 꾸벅꾸벅 졸고 있었대. 해가 거의 떨어져 갈 때에야 비로소 어머니는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았대. 어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일었었대. 그녀는 이마에 손을 얹고 눈부신 저녁 햇살을 가리며 외쳤대. 저기들 오는군. 어머니는 넘어질 듯 한 길로 뛰어내려갔다. 그녀의 크게 부르짖는 소리와 서두는 발걸음 소리를 들은 마을 사람들이 대문 밖으로 몰려나왔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 일을 알고 있었지만 어머니의 작은 아들 때문에
죄 없이 같은 무리로 몰려 화를 입을까 두려워 남들이 보는 데서는 어머니의 집에 드나들지 않았던 것이다. 그동안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에 잔뜩 차 있었지만 감옥이라든가 관리라든가 하는 말만 들어도 두려웠기 때문에 제 할 일들만 하고 집에 들어박혀들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지금도 먼 발치에서 맴돌며 구경만 하고 있었다. 사촌 시숙이 어머니의 뒤를 따랐다. 동서도 따라가고 싶었지만 요새는 꼭 걸어야 할 때만 걷기로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소식은 조금 더 있으면 듣게 될 테고 또 결국은 일이 좋게 끝날 테니까 굳이 가볼 것까지 없다고 생각하고 그녀는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기로 한 것이었대. 어머니가 달려가서 큰아들의 팔을 붙들고 물었대. 내 동생은 어떻게 되었느냐? 두 사람의 기색을 살펴보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불길한 소식이 쉬어져 있을 뿐이었대. 두 젊은이는 서로의 눈치만 살피더니 큰아들이 얼굴빛을 고치며 먼저 입을 열었대. 어머니, 동생은 갇혀 있어요. 두 젊은이는 또 서로 마주보았대. 조카가 머리를 극적거리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난처한 얼굴로 외면을 했대. 큰아들이 다시 입을 열었대. 어머니, 살려내기가 힘들겠어요. 동생 말고도 20명 남짓이 함께 사형을 받게 되는데 그것도 내일 아침이랍니다. 사형? 하고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사형이라니. 그녀는 또 한 번 외마디 소리를 질렀다. 하마터면 그 자리에 쓰러질 뻔한 어머니를 여럿이서 간신히 붙들어 세웠다. 두 젊은이가 부축에서 그중 가까운 집으로 데려다 자리를 깔고 어머니를 앉혔다. 어머니는 어린애같이 엉엉 울기 시작했다. 늙어빠진 입술을 부들부들 떨며 눈에서는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대. 그녀는 주먹으로 말라빠진 가슴을 치며 큰아들에게 욕을 퍼부었대. 네가 돈을 아꼈구나. 감춰둔 돈이 네게 있다고 하지 않더냐. 은전히 마흔에다가 그 애가 나중에 준 작은 돈이 둘인데 그게 어디 작은 돈이냐. 내가 가져가지도 않고 그냥 있더구나. 목을 빼 늘어뜨린 아들은 온 얼굴에 팥죽 같은 땀을 흘리며 말없이 서 있었대. 어머니는 노여움을 참지 못하여 아들에게 침을 뱉으며 또 소리소리 질렀대. 그 돈을 내 놈에게 주나 보아라. 그 놈이 죽고 나서도 내 놈에게는 안 준다. 그 놈이 죽으면 맨 먼저 그 돈은 강물에 쳐넣어버리고 말 테다. 어머니의 노여움도 풀고 아들의 변명도 할 겸 조카가 입을 열긴 했지만 원체 난처한 경우여서 그의 얼굴은 거의 울상이 되어 있었대. 아주머니, 그 사람 나무랄 거 없어요. 동생을 빼내려고 아주머니가 가시신 돈의 두 갑절이 훨씬 넘는 백냥돈을 내놓고 거기 있는 높고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손에 쥐어주어도 면회마저도 시켜주지 않았어요. 그놈들 입이 딱 벌어질 만큼만 주어봐라. 어머니는 또 고함을 질렀다. 돈 싫다는 간수가 어디 있다더냐. 저 돈을 내가 당장 들고 가야지. 늙긴 했지만 그 돈을 파내다가 애를 데려와야지. 노여만 나오면 백금이 백마디로 꿰어도 그 애는 다시 나를 두고 가지는 않을 게다. 두 젊은이는 또 얼굴을 서로 쳐다보았다. 아들의 얼굴이 자기들을 대신 얘기 좀 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을 알아차린 조카가 다시 입을 열었다. 아주머니, 아주머니가 가셔보았자 면회도 시켜주지 않을 겁니다. 우리들도 들여보내 주어야 가보죠. 사람들의 말이 관리들이 동생 같은 죄인은 엄하게 다룬다고들 해서 언전을 주겠대도 도무지 듣지 않아요. 무슨 새로 생긴 죄라나요? 엄청나게 큰 죄랍니다. 그 애는 지금까지 죄라고는 지은 적이 없다.
어머니는 자랑스럽게 말하며 지팡이를 들어 조카 앞에 사태질을 했다. 여기 어디 개하고 원수진 놈이 있어서 개를 감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자꾸 돈을 쓰는 모양이로구나 하고 어머니는 마을 사람들을 삥 둘러보았다. 모두가 하나같이 넋을 잃고 멍하니 입을 벌린 채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들을 향해 소리쳤다. 우리 작은 놈 죄 짓는 거 누가 본 사람 있어? 모두들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 아무도 말이 없었다. 그들의 애매한 태도에 어머니는 마음이 꺾여 다시 울부짖었다. 모두들 내 아들의 얼굴이 밉지 않게 생겨서 질투를 하는 게로군. 암, 시그먼 촌뜨개 아이들 보담이야 백배 낫고 말고 자기보다 더 잘난 놈을 보면 미울 테지. 그러고 나서 어머니는 간상이 끊어지는 듯 애처롭게 울며 비틀비틀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오니 사촌 시숙 내외와 그집 아이들하고 어머니네 집 식구들 뿐이었다. 아직 노기가 가시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큰아들에게 슬그머니 물어보았다. 이러고 있는 사이에도 아까운 시간만 흘러가고 있지 않느냐. 아직도 살릴 수 있을 테니까 자초지종을 들려다오. 아직 하룻밤이 남았다. 정말 무슨 죄를 지었다더냐? 있는 재산을 다 털었으라도 구해내야지. 어머니의 이 말에 큰아들 내외의 시선이 오갔다. 그 시선에 악의는 없었지만 참는다는 것도 이제 마지막이라는 그러한 시선이었다. 아들이 말을 시작했다. 무슨 죄인지 나도 잘은 알지 못해요. 사람들은 동생을 두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산주의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나도 이 말은 가끔 들어는 보았지만 새로 생긴 말이 되어서 거기 있는 간수에게 물었더니 총을 맨 그사의 말인즉 제멋대로 남의 땅을 빼앗고 나라 망칠 음모를 하는 놈이요. 그러니 그들 일당과 함께 죽어 마땅한 거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러니 아마도 무서운 죄를 졌나 봅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말을 열심히 듣고 있었대. 눈물로 얼룩진 어머니의 얼굴 위에 촛불이 어른거렸대. 어머니는 너무도 놀라워서 아무리 애를 써도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의 음성은 떨려 나왔다. 그럴 리가 없어. 공산주의란 말을 그 애가 아직 입 밖에 내는 걸난 여태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 죄가 있다는 것도 난못 들어보았어. 사람을 죽이고 집을 빼앗고 부모에게 먹을 걸 주지 않고 이런 것이 죄라면 몰라도 논밭을 어떻게 훔쳐가니? 배옥과 같이 돌돌 말아가지고 가서 어디다 감춰두기라도 한단 말이냐? 저도 몰라요, 어머니. 힘없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아들은 고개를 푹 떨어뜨렸다. 조그만 의자에 앉은 아들은 담불인 나들이 옷을 아직도 입은 채로였다. 그는 가끔 입는 나들이 옷에 익숙치 않아 옷자락을 띠에다 끼워놓고 있었다. 띠를 다시 여미며 아들이 천천히 말했다. 그 말밖에는 못 들었어요. 내일 형장에 나갈 사람 수가 하도 많아서 읍내가 온통 벌집을 쑤셔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장이 서지 않는답니다. 형님, 다른 말은 기억 안 나세요? 조카는 턱을 쓸며 침을 꿀꺽 삼켰다. 그리고 좌중을 둘러보며 말했다. 공론들이 많았지만 자세히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무슨 일로 저렇게 야단들이냐고 넌지시 물었더니 간수가 당신도 한편 모양이군. 그렇지 않고서야 그놈들이야 죽든 살든 자꾸 캐물을 까닭이 없지 않소 하고 되묻는 바람에 죽는 사람 중에 동생이 끼었다는 말도 못하고 말았어요. 그래도 둘이서 간수장을 찾아가서 돈을 쥐어주고 동생만 으쓱한 곳에서 따로 보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를 한 구석으로 데려가기에 통사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농군이며
우리가 가진 땅 마지기는 얼마 되지도 않고 소작하는 땅이 태반이라고요. 그리고 그 사형수들 가운데 먼 친척이 하나 있다고 말하고 나서 아직 우리 집안에는 사형을 당한 사람이 없는데 가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구할 수 있다면 구해야겠다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는 돈이 없는 사람이니까 돈이 많이 들지 않도록 해 주십사고 빌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언전을 받으면서 어떻게 생긴 사람이냐고 묻기에 이러이렇게 생긴 사람이라고 대답했더니 또 이런 얘기를 했으더군요. 아, 그 사람이면 나도 얼굴은 알아요. 성질이 고분고분해서 묻는 대로 곧장 실토를 할 것 같은데 그 옆에 어떤 독한 처녀가 한 사람 있어 그 사람의 용기를 북돋아 주어 감옥에 갇혀서도 도무지 무섭질 않은 모양이요. 원래 천성은 겁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중에 몇 놈은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는 놈들이요. 그 놈들은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라고 하며 악을 바락바락 쓰고 있더군요. 또 그 사람은 시골 수총각의 티가 나던데 무엇 때문에 죽는지도 모르는 모양이었소. 아마도 어마어마한 상을 주겠다니까 다른 놈들의 꾀임에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은 죄는 다른 것이 아니고 무슨 책을 사람들한테 공짜로 나누어 준 것인데 그 책에는 나라를 뒤엎어버리자 농가밭을 나누어 가시자는 좋지 못한 말들이 가득 쉬어 있었대요. 라고 말하더군요. 조카의 말이 떨어지자 어머니는 새삼스럽게 큰아들을 보고 땅을 치며 울었다. 왜 그애에게 땅을 좀 주지 않았던고? 조금만 더 소작 땅을 얻었더라면 그애한테도 한몫 돌아갔을 것을. 아니, 그래도 너희 내외가 몽땅 집어삼키고 원성은 동생한테 덮어씌웠겠지. 잠자코 있던 큰아들이 막 입을 열려고 하는데 늙은 시숙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예, 아무 소리 말고 가만히 있거라. 어머니가 화풀이 할 곳이 없어 내게 그러시는 게 아니냐? 너나 내 동생의 사람 됨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놈이 일이라면 들릴이든지 어디서 하는 일이든지 꽤나 싫어하더니만. 큰아들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었다. 조금 뒤 조카가 아까 하던 말을 계속했다. 동생을 빼내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느냐고 또 간수에게 물었더니 간수가 머리를 모로 저으며 하는 말이 동생이 문벌 높은 집이나 큰 부자나 세도 있는 집 가문에 태어났다면 돈을 많이 쓰면 틀림없이 노연할 수가 있대요. 그렇지만 그런 위험한 짓을 했다가는 목숨이 달아날 판인데 누가 가난뱅이 시골 총각을 도망치게 해주겠느냐며 살려낼 방법이 없다고 그 간수가 말했어요. 이 말을 들은 어머니는 또 소리쳤대. 내가 가난해서 아들을 죽인단 말인가? 우리 땅덩이를 팔아서라도 아들을 살려내야지. 오늘 밤으로 이 마을 사람에게 팔아서. 어머니의 얘기가 땅을 판다는 데 미치자 큰아들은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었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지금 그 논밭이 있어도 겨우겨우 살아가는 형편에 소작하는 땅을 더 얻으면 그 비싼 소작료에 우리는 거지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가진 땅이라고 해야 겨우 그 손바닥만한 것밖에 없지 않아요? 땅은 못 팔아요, 어머니. 그 땅은 내 거예요. 나는 팔지 않겠습니다. 큰아들의 말이 끝나자 며느리도 한마디 거들었대. 그녀는 아까부터 가만히 앉아서 듣고만 있었으나 한마디 말만은 하지 않을 수 없었대. 핏기 없는 얼굴이지만 성미가 묻어난 편인 며느리는 얼굴에 아무 표정도 없이 입을 열었대. 제 뱃속에 든 아이 생각도 이제는 해야 해요. 남편이 맞장구를 쳤다. 내가 생각하는 것도 어린애입니다. 어머니는 시무룩해서 말이 없었다. 어머니는 한동안 울고 나서도 누가 말을 꺼내기만 하면 그저 울기만 했다. 밤새도록 그들은 눈 한번 붙여보지 못했다.
희미하게 먼동이 틀 무렵 어머니는 신기하게도 새로운 힘이 나서 말했다. 내가 가봐야지. 읍내에 나가 기다렸다가 작은 애 죽는 꼴이나 내 눈으로 봐야겠다. 모두들 어머니의 팔을 붙잡고 말렸다. 그때 큰아들이 나서서 빌었다. 어머니, 제가 갔다가 동생이 죽거든 시체나 가서 오지요. 어머니가 그 광경을 보셨다가는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맙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막무가내였다. 나 같은 게 죽으면 뭐 대수냐? 어머니는 세수를 하고 숱도 얼마 남지 않은 흰머리를 빗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읍내에 나갈 때면 어머니는 어레 이런 몸차림을 했던 것이다. 이었고 어머니는 무덤덤하게 말했다. 예, 아저씨 집에 가서 나귀 좀 몰고 오느라. 그리고는 사촌 시숙을 보고 아주버니 나귀 좀 쓰겠어요 라고 말했다. 네, 그건 그러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촌 시숙은 몹시 마음이 아팠다. 두 젊은 육촌끼리 나귀를 몰고 와 어머니를 그 위에 앉히고 두 사람은 걸어 읍내로 들어갔다. 아직 날이 새르면 까맣게 멀었다. 그래서 큰아들이 등잔을 들었다. 이제 어머니는 지쳤다. 온몸이 눈물에 젖은 듯한 어머니는 정신없이 나귀등에 탄 채 아무 말이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쭉 늘어뜨린 채 동녘 하늘을 바라보지도 않았다. 다만 그녀는 뿌연 땅을 어둠을 통해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다. 아이들도 말이 없었다. 그 엄숙한 시간에 말이 있을 리 없었다. 그들은 이렇게 하여 남쪽으로 굽은 길을 접어들어 남문에 이르렀다. 그러나 너무 이른 때여서 문은 아직 열려있지 않았다. 그런데도 문 밖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 소식이 벌써 온 마을에 쫙 퍼졌기 때문이었다. 그 중에는 구경삼아 아이들까지 데리고 온 사람도 적지 않았다. 문이 열리자 그들은 앞을 다투어 밀려 들어갔다. 나귀를 탄 어머니도 두 아이들과 함께 밀려 들어갔다. 거기에는 빈터가 하나 있었는데 그 빈터 안에 성벽이 있었다. 군중들은 그 성벽 옆에 있는 조그만 공터에 몰렸다. 이런 새벽의 어두운 빛에 보아도 벌써 많은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서서 마음속으로 이 죽음의 광경을 생각하며 말없이 서 있었다. 어린아이들은 어른의 등에 엎여서 영문도 모르고 무서워했다. 젖먹이가 울면 어른이 달랬다. 사람들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들은 이 끔찍스러운 광경을 애타게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밉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이상스럽게도 몹시 그 광경이 기다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어머니와 두 아이는 군중 속을 빠져나왔다. 어머니가 두 아이의 귀에다 속삭였다. 옥문 앞에 가서 기다려보자. 그래도 어머니는 작은 아들을 보게 되면 틀림없이 어떤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어머니는 믿고 있었다. 큰아들이 말머리를 돌려 감옥으로 향했다. 옥문 옆에 높은 담이 있고 그 꼭대기에는 유리조각이 가지런히 박혀 있었다. 그들은 문 옆에서 기다렸다. 파수꾼이 늘어져 누워있는 옆에 등불이 가물거리며 타고 있었다. 기름이 마른 심지가 핏빛같이 붉게 바깥으로 내밀고 있더니 금세 새벽의 찬바람이 가물거리는 등불마저 꺼버리고 말았다. 먼지가 일고 있는 길에서 세 사람은 또 기다렸다. 얼마 뒤에 어머니가 말에서 내렸다. 조금 뒤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리더니 뒤따라 여러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어수선하게 들려왔다. 그 발걸음 소리는 돌길 위를 걷는 발소리와도 같더니 이윽고 호령하는 소리가 들렸다. 문 열어! 그러자 파수꾼들이 일제히 일어나
문 옆에 어깨총 자세로 버티고 섰다. 대문이 활짝 열렸다. 어머니는 온 신경을 눈에 모으고 아들을 찾았다. 하나같이 젊은 사람들이 수없이 남았다. 포승줄로 둘씩 짝을 지어 손이 묶였는데 그 둘은 다시 앞선 두 사람과 함께 엮여 있었다. 처음 언뜻 보기에는 모두 젊은 사내들 같았지만 여기저기 여자들도 간혹 섞여 있었다. 여자들도 모두 단발머리를 하고 남장을 했기 때문에 가까이서 그들을 불룩한 젖가슴과 가느다란 허리를 보지 않고서는 사내들과 쉽게 구별할 수 없었다. 그리고 여자들의 얼굴도 어느 남자 못지않게 살기가 차있고 대담해 보였다. 어머니가 얼굴마다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고 있던 중 벼랑간 작은 아들의 얼굴이 눈에 띄었다. 그는 한 처녀와 나란히 손이 묶인 채 고개를 숙이고 걸어오고 있었다. 어머니는 쫓아가서 작은 아들의 발 밑에 엎어지며 발목을 쓸어 안았다. 얘야!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아들의 얼굴은 완전히 핏기를 잃었고 입술은 송장의 그것과도 같았다. 그리고 눈에는 생기가 없었다. 아들은 어머니를 보자 얼굴이 백지성보다 더 하얗게 질렸다. 처녀와 같이 묶여있지 않았다면 그만 넘어질 뻔했다. 처녀가 그를 잡아당기며 앞으로 나아가기를 재촉했기 때문이었다. 처녀는 사내의 발 아래 엎어진 백발의 늙은이를 보고는 째지는 듯한 목소리로 한바탕 머듭게 웃고 나서 동무에게는 이제 어머니도 아버지도 사랑하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소. 오로지 우리들에게는 공산주의만 있을 따름이요. 하며 아들을 이끌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었대. 그 순간 간수가 뛰어나와 어머니를 길 옆으로 밀쳐버렸대. 어머니가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동안 죄수들은 남문까지 가버려 이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대. 그때 벼랑간 그들의 거친 노래소리가 들려왔대. 그들은 노래를 부르며 형장으로 가는 것이었대. 뒤이어 큰아들과 조카가 흘레벌떡 뛰어왔대. 그들이 어머니를 일으키려 했으나 어머니는 종시 듣지를 않았다. 이렇게 한동안 어머니는 땅바닥에 주저앉은 채 그 이상스러운 노래에 귀를 기울이며 신음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 노래가 무엇인지 알 턱이 없었다. 어머니는 오래도록 그러고 있을 수는 없었다. 옥문에 서 있던 간수 한 사람이 오더니 총대로 어머니를 쿡쿡 찌르며 호통을 쳤기 때문이었다. 저리 못 가, 이놈의 늙은이. 두 젊은이는 더럽 겁이 났다. 그래서 어머니를 억지로 나귀 등에 앉혀 천천히 집으로 향했다. 그들이 미처 남문에 이르기도 전에 그들은 담 옆에서 잠깐 말을 멈춰야만 했다. 바로 그때 와 하는 함성이 일어났던 것이다. 두 젊은이는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 다음에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았다. 그러나 어머니는 듣고도 모르는 채 하는 것인지 아무런 표정도 없이 나귀 등에 덤덤히 앉아 땅만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 함성을 듣고 그들은 발길을 떼어놓았다. 그를 좀 세 사람은 왁자지껄하게 흩어지는 군중들과 맞부딪혔다. 두 젊은이도 말이 없고 어머니의 귀에도 말이 들리는 것 같지 않았다. 그때 누군가가 큰 소리로 떠들어댔다. 어쩌면 그렇게도 용감할까? 다들 죽으면서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더군. 오히려 즐거운 모양이야. 그리고 그 대담한 처녀 보았어요? 죽을 때는 노래를 그칠까 했더니 글쎄 목이 달아나면서도 이설을 그냥 계속하지 않았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말했대. 그 젊은이 보셨어요? 시뻘건 피가 쏟아져 나와서 형녀의 발을 흥건히 적셔놓자 그 형녀가 욕을 퍼붓지 않습니까? 얼굴이 상기되어 웃는 사람도 있었고 새파랗게 질린 사람도 있었대.
세 사람이 성문을 들어섰을 때 얼굴이 온통 흙빛이 된 어떤 젊은이가 벽을 향해 돌아서서 구역질을 하고 있었대. 그러나 어머니는 그런 일을 분명히 보고 들었을 텐데도 입을 떼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어머니는 아들이 이제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죽었다. 은이고 뭐고 이젠 아무 소용이 없다. 죽은 아들을 지금 와서 원망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지금 어머니가 사무치게 원하고 있는 것은 꼭 한 가지가 있었다. 그것은 집으로 돌아가서 옛날 그 무덤에서 실컷 울었으면 하는 것뿐이었다. 다른 여자들은 서러울 때 찾아갈 무덤이나 있지만 어머니에게는 그런 곳조차 없었다. 어머니는 이런 생각을 하면 한없이 가슴이 쓰라려왔다. 어머니가 속이 후련하도록 울려면 남 모르는 사람의 오래된 무덤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제 괴로움은 지나갔다. 그러나 아무데 쓰고 한번 속 시원하게 울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가시지 않았다. 집 앞에 이르자 어머니는 나귀에서 내리며 큰아들에게 애원하듯 말했다. 마을 밖에까지 날 좀 데려다 다오. 잠시 울어야겠다. 사촌 동서가 그 소리를 듣고 소매자락으로 눈물을 닦으며 그래, 울면 속이 좀 후련해지겠지? 예, 모셔다 드리려무나 하고 다정스럽게 말했다. 큰아들은 어머니를 무덤이 있는 곳까지 모시고 갔다. 그는 풀밭 위의 풀을 뜯어모아 푹신하게 자리를 만들었다. 어머니는 거기 앉았다. 그리고는 무덤에다 얼굴을 파묻고 헬쑥한 얼굴로 아들에게 말했다. 넌 저리 가 있거라. 혼자서 실컷 좀 울어야겠다. 아들이 머뭇거리며 서 있으려니까 어머니는 저리가 있으래도 나는 울지 않으면 죽고 만다 하고 버럭 역정을 내었다. 아들은 하는 수 없이 물렀으며 그럼 조금 이따 모시러 오겠어요 어머니 하고 마지못해 어머니 혼자만 남겨두고 그곳을 떠났다. 어머니는 지루한 하루에가 밝아오는 것을 지켜보고 앉아있었다. 오늘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밝은 황금빛 태양이 온 누리를 비추고 있었다. 늦은 추수 때인지라 들은 누렇게 익어 있었고 누른 곡식은 토실토실 알이 베어 입속에 숨어 있었다. 이 들에도 골고루 햇볕은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앉아서 서름이 눈물이 되어 그녀의 미어질 것 같은 가슴을 달래주기를 기다렸다. 자신의 지나간 한평생을 더듬어 보며 그동안 죽어간 사람들을 생각해 보니 자기는 일생 동안 한 번도 시원스러운 일은 보지 못한 것 같았다. 어머니는 슬퍼졌다. 어머니는 슬픔이 일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제는 화도 나지 않았다. 또한 슬픔이 오는 것을 막고 싶지도 않았다. 슬픔이 오고 싶다면 얼마든지 오라고 버티었다. 어머니는 슬픔 속에 완전히 자신을 맡겨버린 것이었다. 어머니는 땅 위로 몸을 던졌다. 부서져라 하고 던진 것이었다. 이제 어머니의 전신은 슬픔으로 넘쳐 흘렀다. 그녀는 하늘을 우러러 슬피 부르짖었다. 이제 내 죄는 끝나는 것입니까? 아직도 더 받아야 하는 겁니까? 눈물이 샘솟듯 흘러나왔다. 어머니는 무덤을 뒤덮고 있는 풀 속에 얼굴을 파묻고 울었다. 어머니는 이렇게 그 밝은 아침낮을 울며 지냈다. 크고 작은 각가지의 슬픔이 생각났다. 남편이 싸우고 나가버린 일, 자기가 울 때마다 자기에게로 찾아와 주던 죽은 딸의 일, 그리고 억센 처녀와 함께 묶여간 작은 아들의 모습, 이러한 한평생의 일들을 차례차례로 생각하며 어머니는 그날을 울며 보낸 것이다. 그런데 어머니가 채 울음을 그치기도 전에 큰아들이 달려왔다. 아들은 햇빛이 쏟아지는 들길을 뛰어오며
무엇인지 소리 지르며 연신 손을 흔들고 있었대. 그러나 슬픔에 쌓인 어머니는 얼른 알아듣지를 못했대. 어머니는 얼굴을 들고 귀를 기울였대. 큰아들의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대. 어머니! 어머니! 그리고 또 들려왔대. 아들을 낳았어요. 어머니의 손자를요. 어머니의 평생에 이렇게 크고 뚜렷한 부르짖음을 듣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눈물은 어느 결에 사라져 버렸다. 어머니는 비틀거리며 큰아들에게로 다가갔다. 그리고 고함을 쳤다. 언제 말이냐? 바로 지금요, 어머니. 아들이 웃으며 고함을 쳤다. 바로 지금 낳았어요. 아들이에요. 애가 어찌나 큰지 울음소리도 한두 살 나는 애만큼 커요. 어머니는 아들의 팔을 붙들고 웃었다. 아니, 반은 울었다. 그리고 아들에게 매달리다시피 해서 정신없이 집으로 달려왔다. 두 사람이 집으로 와서 산실에 들어가 보니 산모는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있었다. 그 방에는 소식을 들으려고 온 아낙네들이 한방 가득히 앉아 있었다. 이 아낙네들 가운데서 그중 나이가 제일 많은 예의 수다쟁이 과부는 이제는 귀도 잘 들리지 않고 허리도 꼬부러졌지만 여전히 이런 자리에 빠지는 일이 없었대. 어머니를 보자 그녀는 꺼질한 목소리로 말했다. 할멈은 복도 많지원. 이제 할멈의 복도 마지막인가 했더니 또 손자를 보셨군요. 나는 고생고생해서 남은 거라군. 다 늙어빠진 이 몸뚱이 하나뿐이라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무도 눈에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서 누워있는 아기를 보았다. 과연 저희 아버지 말 그대로 입을 크게 벌리고 우는 울음소리가 우렁찼다. 이렇게 튼튼한 아기는 처음 보았다. 어머니는 아기를 안아보았다. 새로운 생명의 따뜻한 체온과 힘이 느껴졌다. 어머니는 아기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득이 만면해서 웃었다. 그리고는 또 들여다보았다. 그제야 어머니는 사촌 동서를 찾았다. 동서도 어린 손자를 데리고 구경하러 와서 그 방 안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찾고 있던 동서를 발견하자 이거 보란 듯 동서 앞으로 아기를 안고 갔다. 그리고는 빽빽이 들어앉은 마을 아낙네들도 잊어버리고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다. 아까 하도 울어서 눈두덩은 여전히 부어있었다. 이것 봐요, 형님. 내가 괜한 생각을 했나 봐요. 내가 무슨 죄가 그리 많다고 어젯하게 손자까지 보았는데...